들었어요. 자, 시작하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SVD까지 학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SVD를 지금은 이해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주어진 웬만한 사이즈의 행렬에 N×N 행렬에 SVD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아웃풋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행렬 N×N 행렬 A가 주어지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주어질 때 이때 요 시그마 아이들이 이제 싱귤라 밴드이고 그 다음에 요 U 행렬의 플럼 벡터들이 레프트 싱귤라 벡터들이고 행렬 A에 그 다음에 요 V 아이들이 V 행렬의 플럼 벡터들 V 아이들이 행렬 A에 라이트 싱귤라 벡터들이 되고 그건 어떻게 구하냐 하는 거는 A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벨류 아이겐벡터 A 트랜스포즈의 대칭 행렬인 아이겐벨류 아이겐벡터를 구해서 더 싱귤라의 컨버전 이루어진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그 행렬이 사이즈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그 연산하면서 부유값이 유리수가 아니라 정수가 아니라 실수로도 나오기 때문에 RDF 실수상에서 연산을 바꿔줘야지 보통 문제 없이 다 돌아간다는 것이고 이게 소수점 이하로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이걸 줄여주려면 이거를 유효숫자 셋째짜리까지 넷째짜리까지 명령을 한 중간 한 단어만 붙여주면 그러면 표현이 훨씬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현된데 그런 건 천천히 배워가시면 되고 지금은 어쨌든 SVD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과제를 줬죠. 열린 문제 1번부터 14, 15, 16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다른 교재에서 찾은 행렬의 SVD를 구해보시오 하는 것을 해보셨어야 이제 다음 단계인 인공지능과 미국 옵티마이 솔루션을 찾는 극소값 극대값을 찾는 이 그레디언트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과 미분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미분 내용들을 쭉 시작해서 그레디언트 디스크리미네이션까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SVD와 그레디언트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대해서 그동안 학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이제 뭐 미적분학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고 수능시험에서도 오늘 준비하면서 겪어봤을 테니까 그 여기 보면 캡처스 스토리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우리말로 미적분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다 하는 것 정도를 쉽게 써놨으니까 참고로 보세요. 그냥 읽어보세요. 미적분학은 상호관계가 예를 들어서 뭐 미인대주 시험에는 상호관계 정도는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학습할 수 있게끔 해놨고 뭐 문제 풀이도 바로 초기까지 실습할 수 있게끔 다 해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적분학의 미분의 의미, 또 적분의 의미, 그리고 적분이 미분보다 뭐 거의 천년 이상 먼저 생겼다는 그런 내용들, 적분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의 역사, 도함수구에서 접선을 구하고 이런 걸 이용해서 왜 미분을 배우는지, 또 적분을 배운 적분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관계식을 미만섬을 구하고 구분구적법 여러분들이 하는 내용들 뭐 이런 응용들 이렇게 쭉 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그냥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왔어요. 이거 보시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실제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리뷰하라는 소리고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실제 자 근사회를 구하는 것과 최적회를 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1장에서 이제 그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고 실수축과 만나는 실근을 뉴메리컬리 구하는 방법을 실증 해봤죠. 그렇죠? 자, 그 근사를 구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제 옵티멀 솔루션 최적회를 구하는 것이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적회는 어떤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언제 최대값을 갖거나 극대값 또는 언제 최소값을 극소값을 갖는지 찾는 문제가 되는데 솔루션을 찾는 문제가 되는데 이 최적회를 구하는 문제가 바로
도함,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데리버티브, 이 도함수의 개념들로부터 이제 유도되는 겁니다. 보실까요? 실습은 이 랩 위크 7에서 학습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전 오랫동안 전부터 배워왔던 함수의 리미트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함수를 구하려면 먼저 그 리미트를 알아야 되죠. 도함수 정의를 기억해 보시면 리미트를 먼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좌극한, 우극한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해서 같을 때 우리가 리미트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리미트가 존재해야 도함수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 도함수를 구해야 그다음에 뭐 접선을 구할 수 있죠. 그 접선을 구해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솔루션, 뉴턴스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 솔루션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을 이제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 시작으로 먼저 다음 같은 질문을 생각해봅시다.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가.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 of x가 x제곱 마이너스 1 over x 마이너스 1일 때 이 값은 어떻게 변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옛날에는 굉장히 까다로웠지만 지금은 이거 플롯해서 그림 그리면 그냥 금방 그려지죠.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보면 x가 마이너스 1에서 이제 x가 이 네가티브 쪽에서 1로 접근할 때와 포지티브 쪽에서 1로 접근할 때 다 이 f of x가 2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프에서 그림 보듯이. 자, 그래요. 여기 보다 보시면 이 함수가 이제 x가 1에 접근하면 그러면 f of x는 2에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x가 2에서는 정의가 안 돼 있죠. 분모가 여기 있는 함수가 정의 안 돼 있으니까. 여기 구멍이 뚫렸죠. 함수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프를 이미 그릴 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리미트 구하는 게 훨씬 쉬운 문제로 바뀌죠. 눈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x이 1 근처에서 함수값 f(x)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코드를 이렇게 주면 그래프를 그리고 점을 계속 찍어 가면 이 x가 1.1일 때, 1.0일 때, 1.001일 때, 1.0001일 때, 1.0001일 때 보면 f(x)가 2.1에서 2.01, 2.0009 이렇게 해서 점점해서 2.0000000으로 수렴해가는 걸 알 수 있죠. 즉 이 right hand side에서 1로 x가 수렴해가면 f of x가 점점 2보다 큰 값에서 2로 수렴해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x가 이 0.9999 이렇게 가면 이게 1.9에서 1.99, 1.9998 해서 쭉 해서 2로 수렴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즉 left hand side에서 2로 수렴해도 점점 1.99에서 2로 수렴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리밋 x가 2가 가까이 가면 left hand limit도 2로 수렴하고 right hand limit도 2로 수렴해서 결국은 그 함수 값은 2로 수렴한다는 것을 그림을 실제 그려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이거는 이 점을 찍어서 옛날 그림 못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수렴 값을 구해서 이 에러가 얼만큼 이상 작아지면 스톱이라고 하는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게 별로 어려운 옛날에는 이게 어려운 문제였지만 지금은 실제로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아주 쉬운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x가 1로 가까이 갈 때 2에 가까이 가는 것을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리미트를 이용해서는 그거를 당연히 00으로 쓰면은 그냥 그거를 리미트라는 명령어로 하나 바꿔주면 저 위에 과정이 하나 더 바뀌어져서 이 함수의 x 이 함수의 x가 1로 수렴할 때 리미트를 구하라. 그 명령을 주면 바로 2가 나오고 위의 과정을 그냥 하나의 명령으로 하는 거죠. 그 solve나 find 명령어 같이 그렇죠? 저 과정을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쓸 때는 x가 1로 갈 때 이 함수는 2로 수렴한다. 또는 limit x 제곱 마이너스 1 over x 마이너스 1이 when x goes to 1 할 때 equal 2다. 이렇게 notation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를 f of x의 limit라고 부르죠. when x goes to a. 또 발산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limit x 제곱분의 1. x가 0 근처에서 발산한다. x제곱분의 1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x제곱분의 1. 그래프 플롯하면 바로 그래프. 그럼 x가 1로 수렴, 0으로 수렴하면
f of x가 어디로 가요? 플러스 만대로 가죠. x가 이 right hand side에서 무한대로 가죠. 그걸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포인트로 표시하면 명령어를 뭐 다양하게 줘서 이렇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하면 이게 x가 10에 마이너스 9승이니까 0.0000001쯤 된다고 하면 f of x가 10에 플러스 18승이니까 엄청 큰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작은 수에서 x가 0.1일 때는 이 정도로 큰 수에서 0.01 점점점 그 0에 가까워지면 10에 18승 정도까지도 금방 커집니다. 그렇죠? 더 가까워지면 더 커져서 인피니티까지 갑니다.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방향에서도 이게 점 이게 마이너스 0.1일 때는 이게 이게 뭐 몇쯤 되나 100이었나? 근데 그 마이너스 0.01에서는 많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10의 6승이 되고 10의 8승이 되고 그러니까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이렇게 표현했지만 뭐 지금은 그냥 그라프로 되어있으니까 여러분이 금방 어떻게 비헤이비가 어떤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거를 좀 더 엄정하게 이게 그 엄밀하게 표현한 방법이 이제 이 리미트에 대한 개념. 이제 증명을 수학에서는 엡실론 델타 프루프라고 해서 엡실론 델타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이 증명들을 다 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자세히 우리 성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미적분학을 배울 때 저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 지금 이건 수치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할 때는 엡실론 델타 프루프를 사용해요. 자, 근데 지금 인공지능에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실제로 워킹하는 측면이 아니라 저 팩트가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리미트 극한을 구하라 그러면 이 함수의 극한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명령어 중에 바로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좌극한을 구하라 이의 레프트 사이드에서 플러스 아니 우극한을 구하라 그러면 명령어가 같을 수가 없죠. 달라져야 되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구해야 하냐면 이렇게 명령어를 줄 때 리미트를 구하면 바로 x가 x가 2로 수렴할 2로 갈 때 g of x가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구해라. 그럼 그래프 그리면 x가 2로 가면 요 값 정도로 가잖아요. 그 값이 3분의 1 곱하기 사인 2가 되는 거죠. 여기 요 값이니까 2이 그렇죠? 자, 근데 좌극한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 디렉션만 주는 명령 하나 주거든요. 디렉션을 마이너스 방향에서 리미트를 구하라. 하면 좌극한을 구해주고 여기에 똑같은 명령어 x가 2로 갈 때 f가 어디로 가는데 디렉션을 플러스 방향에서 정해주면 right 리미트를 구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 2로 갈 때 여기서 left hand 리미트는 마이너스 4고 right hand 리미트는 플러스 4.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저 절대값이 있는 함수. 그러니까 right limit, left limit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미적분 배울 때 다 배웠던 건데 이렇게 코딩으로 쉽게 다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미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right limit도 존재하고 left limit도 존재해서 그 둘이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점에서 리미트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리고 연속이 되려면 그 점에서의 함수값도 존재해서 그 세 개가 다 같아야죠. 그래서 어쨌든 리미트는 이렇게 배우시면 이렇게 리미트란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전에 어렵게 배운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미트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어디로 수정할 때 이게 연속인지 아닌지 리미트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간단한지 그래프만 그려보면 실제로는 이런 게 별로 중요한 이 분석이 지금은 그렇게 주 크게 여러분들 신경 쓸 문제가 아닌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리미트를 구했으면 쉽게 이 경우에는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와 x가 4분의 파이로 갈 때 접근할 때 각각 리미트 인피니티로 즉 발산하는 함수가 발산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뭐 이런 경우에 수렴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리미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주어지든 함수는 복잡해져서 복잡해지지만 그 함수가 그 컴퓨터가 감당할 수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대개 다루는 그런 문제들이라 그러면 컴퓨터가 전달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대개는 그릴 수 있는 문제고. 그러면 대개 여러분들이 그 리미트에 대한 개념들은 무리 없이 이제 다룰 수 있다는 소리고, 실제로 구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미트를 배우고 나면 이 연소옥이라는 개념을 학습하게 되는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x equal a일 때 f of x의 값이 값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분모가 0이어도 그 값에서 그래도 함수의 리미트를 유지하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연속은 달라요. 연속은 이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left limit가 있고 right limit가 있어도 구멍이 있으면 연속 함수가 아니죠. 연속이 되려면 그 값도 정의가 돼서 그 세 개가 다 같아야죠. 이해하지? left limit가 수렴해서 그 값을 닫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right limit. 그래서 연속은 연속을 정의하려면 이 limit, left limit, right limit를 모르면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곱해서, 그래서 이제 f of a 값이 존재하고 그것까지 다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그때 f of x, f of x가 x equal a에서 continuous 하다. 이 연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derivative를 배우려고 해요. 보함수. 근데 연속하지 않은 점에서는 derivative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배울 거는 다 보함수를 이용해서 그 디스트 메소드를 학습해야 되잖아요. 보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속성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연속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 구간에서 우리가 오티마 솔루션 찾는데 그레이디언트 수를 사용할 수, 보함수를 사용할 수. 다음 두 번째, 보함수와 미분. 이게 연속 리미트와 그 컨티뉴티를 정의했으니까 이제 데리버티브를 정의합니다. 포물선 y 이퀄 x 제곱 1, 1점에서의 방정식을 받아. 이거 필수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죠. 저거 모르는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올 수 없죠.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고 수능 문제에도 매년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는 대학을 들어올 수 없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은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접선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y 콜 기울기 곱하기 y 곱 m 곱하기 f 마이너스 a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걸 이제 플러스는 수학적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쓰기, 보통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이 m을 바로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죠. 그렇죠? 이 기울기가 어떻게 보였냐면 이 f of x 마이너스 f of 1 over x 마이너스 1 하면 이게 1점에서의 이제 그 함수 f of x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으로 보면 자, 이 함수와 이 y 이퀄 x 제곱에 요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면,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면, 보세요. 이걸 길게 잡으면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조금씩 더 이렇게 점점 이걸 그 요 점을 가깝게 보면은 그 기울기가 이렇던 기울기가 조금씩 가까워지다가 요 점 아주 가까워지면 이렇게 딱 접선이 생기죠. 근데 여기에 리미트를 사용할 수 있겠다는 거를 리미트 앞에서 그 리미트를 이용해서 점점 수렴시켜서 그 점간의 간격이 아주 가까워지면 그러면 그게 바로 기울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리미트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x가 1로 접근할 때 이 함수의 리미트가 바로 우리가 원하던 기울기 m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함수로 이제 정의하려는 겁니다. 정토를 이용하는 기울기. 그래서 이 리미트를 구했더니 리미트가 2가 나왔고, 그래서 y 마이너스 1 이퀄 2배 x 마이너스 1 하면 이게 y 이퀄 x 제곱에 x가 1점에서 x가 1, y가 1이죠.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2인 그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자, 여러분들 이런 이것들을 다 배우고 좀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왜 어떻게 이제 확장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요게 우리가 구한 1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y-2 곱하기 x-1 1점. 그때 요 리미트 f of x minus f of a over x minus a when x goes to a. 저게 이제 그 우리가 기울기의 정 기울기를 이제 표현하는 건데 요 극한값, 요 극한값을 치환을 x minus a를 h로 하면 치환하면 그러면 h가 0으로 가는 셈이 되고 그럼 x minus a가 h가 되고 이게 표현이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그럼 h가 0으로 갈 때 요 값, 요 요걸 우리가 요가 우리가 F의 differential coefficient, 미분 계수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미분 계수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를 제목해 주니까 그래서 그것을 F' of A라고 표시해서 A 점에서의 differential coefficient 이렇게 부르죠. 다 배웠죠? 이전에. 그렇죠? 고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표현을 어떤 방정식을 Y-F of X, 이게 Y제. y minus y 제로 equal f prime of x 제로 곱하기 x minus x 제로 이게 우리가 아까 본 접선의 방정식 그쵸? x 제로 점에서 자, 그래서 f가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이면 x equal a에서 이제 continuous 그러니까 미가 연적, 미분 가능이면 연속, 연속이면 적분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적분 가능하다고 저기 그 연속은 아니죠.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속이라고 미분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 예를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구멍이 뻥 뚫려 있죠.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지만 연속이라고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거는 그 일단 연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하고 이거는 끔찍하죠. 이거는 레프트 리미트하고 라이트 리미트가 다르죠. 하나는 플러스 방향을 한다가 레프트 리미트, 라이트 리미트가 다르니까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죠.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더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미분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 나이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변곡점이죠. 변곡점을 지나갔더니 길이가 무한대가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리미트가 발산하는 경우.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죠. 발산하니까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리미트가 존재, 더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변속. 변속은 리미트가 더함수가 0이죠. 길이가 0. 여기서 도함수가 존재하고 연속이고 미분가능. 나머지 대부분에서 연속이고 미분가능하죠. 표준하거나 구멍이 좀 미분가능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개 여기서 보면 극백값, 극소값을 구한다 그러면 이 극소, 극대, 극소, 극대를 하고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고 대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림을 보면. 자, 이제 그럼 저걸 우리가 이제 그 최대 이 챕터의 개념이 이제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그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자 이제 저런 함수들 우리가 앞으로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구간 AB에서 AB 안에서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할 때 우리는 F(x)가 그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 디퍼런셔블하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도함수는 표시할 때 f of x 또는 y equal f of x면 y prime 또는 dy dx 또는 d f of x over dx 또는 그냥 dy 이런 식으로 도함수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이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f of x를 differentiate 한다 미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differentiate 한다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differentiate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f prime of x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다음 도함수를 구했으니까 도함수가 다시 미분 가능한 그럼 그거에 도함수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도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그 도함수의 도함수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2차 도함수 2차 도함수가 또 미분 가능하면 또 미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도함수를 또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그 함수의 어떤 구간에서의 3rd order derivative 3개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게 만약 f of x가 n번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n개 도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 그 n개 도함수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요. 저게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면 한 번도 안 쓰고 끝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디스 메시지도 있고 이게 미분을 하고 또 하고 그걸 또 분석하고 그 다음 또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도함수까지만 배웠지만 앞으로 쓸 것은 이게 실제로 필요한 만큼 도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계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시험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나와요. 질문? 어쨌든 N개 도함수를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N개 도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가 N번 2번 가능하다 N스 데리버티브를 구할 수가 있으면 존재하면 그러면 N번 2번 가능하다. 그다음에 그 2번 2번 가능한 함수들이 성립하는 성질들이에요. 그 F of X의 도함수가 존재하면 C 곱하기 F of X의 도함수도 존재하고 그것은 C 곱하기 F of 도함수다. 함수들의 거한 거의 도함수는 각각의 도함수의 합이다. 각각 함수의 차의 도함수는 각각의 도함수의 차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다 쉽게 여러분들 아는 거. 이게 두 함수를 곱한 거의 데리비티브는 이게 약간 생각해야 돼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쓰고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쓰고 더하기 뒤에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하기 하는 식으로 이 점점 이제 그 중요한 성질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분수할 때는 뭐 아래 거 조건에 아래 거 위에 아래 거 쓰고 위에 거 미분 마이너스 위에 거 쓰고 아래 거 미분 하는 식으로 분모가 0이 아닐 때 이런 그 이 디퍼런셜 룰이 존재하고요. 다 증명이 된 거고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 미분 공식에 대한 내용은 여기 들어가면은 뭐 여기 그 여기 내 표로도 다 소개해 놨듯이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자 어쨌든 도함수는 다양한 성질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만 지금 필요하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y equal x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2d dx의 도함수와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x 제곱, x 제곱을 도함수 구하면 2x고, 그 다음에 2d dx의 도함수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y 플러스 2x 곱하기 4 곱하기 2d dx고. 그걸 또 한 번 미분하면 이게 다 연속함수,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거기에 상수배해도 미분 가능한 함수고, 그걸 더해도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러니까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세컨드 룰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2 dx를 구할 수 있고, 이거 이것도 미분 가능하고 이것도 미분 가능하니까 합친 것도 미분 가능하고,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찍어야 되고, 상수를 연결하고 다 되는 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걸 명령으로 사용하면 상수 f of x를 두고 f of x를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해라. f of x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라. f of x를 x에 대해서 세 번 미분하라고 명령을 주고 프린트아웃 시키니까 first derivative, second derivative, third derivative 그냥 나오죠. 똑같은 명령어를 이 함수가 어떤 거에도 다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주제를 도함수를 first, second, third order derivative를 다 구할 수 있죠. 아무거나. 사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배운 건 이게 그 저 도함수를 구하기 위한 테크닉을 배우는데 한 달씩 쓰고 그랬던 건데 사실은 그 지금은 컴퓨터의 성능도 늘어났고 코딩도 훨씬 쉬워져서 저 간단한 명령어가 거의 다 구해져요. 테크닉을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특히 적분할 때는 뭐 이리그레이션 바이 파츠, 부분 분수 그 이용해서 하는 접근법 이런 거 그 테크닉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한치의 거리가.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인테그랄 명령 하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코드화 된 거예요. 도함수가 굉장히 복잡한 함수도 다 구해줘요. 도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보고 풀라고 그랬던 거는 그것이 어려운 문제건 아주 어려운 문제건 다 답이 존재하는 문제들이었잖아. 그 이 명령 하나로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함수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또 N개 도함수 구하는 것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3개 도함수뿐만 아니라 10개 도함수, 25개 도함수도 그냥 구할 수 있죠. 해야 될 일은 뭐? 숫자 안 바꿔주면 되죠.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도함수 어떤 함수도
미분 가능한 함수에 부함수를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평생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들 이렇게 뭐 합성함수 아까 건 되게 단순한 함수 훨씬 복잡한 함수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함수도 그냥 그 이계도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손으로 구하면 점점점 이렇게 뭐 저기 뭐냐 곱셈의 저기 미분법 그 합성함수의 미분법 또 곱의 미분법 체인도 이걸 등등 사용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구해야 될 문제조차도 그냥 같이 똑같은 명령어로 그냥 f of x를 x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해라 f of x를 2개 도함수를 구하라 같은 명령으로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복잡한 거죠. 미분 법칙도 사실은 이러면 별로 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미분 법칙은 이미 다 이 코드가 이해하고 다 활용하는 그렇죠? 그렇지만 체인 룰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체인 룰은 인공지능하려면 이게 합성함수들이 이제 복잡해지면 이 컴퓨터가 이해 못하는 정도로 복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 만나게 돼. 그럴 때는 이 코딩을 좀 손을 봐서 그래서 약간 컴퓨터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다른 룰들은 다 컴퓨터가 다 이해하는데 체인 룰은 이게 서로 이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코드가 아주 복잡한 것까지는 다 감당 못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손을 봐서 사용해야 돼.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값도 아까 손으로 이렇게 어렵게 구한 것도 그냥 간단하게 같은 답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모든 도함수 구하는 문제는 고개도 함수 구하는 문제는 다 이미 여기서 끝났다고 봐도 돼요. 도함수만 구할 수 있으면 접선 구하는 거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죠. 그렇죠? X0, Y0는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함수만 구해서 집에 놓으면 그냥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함수의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 도함수만 구하면 되죠. x가 4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x 프라임 x를 구해서 4를 집어넣으면 바로 이렇게 도함수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도함수만 구해서 그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x 제로 y 제로 접선의 방정식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이거를 명령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코딩할 수 있죠. f of x를 주고 x가 4일 때 도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f of x를 구한 다음에 그 f of x에다가 x0로 4를 집어넣어주면 접선의 방정식이 딱 만들어지죠. 접선의 방정식을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0부터 10 구간에서 딱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 다음에 그 접선을 그려라. 그럼 이게 접선, 이 접선을 프로타라는 명령어잖아요. 색깔을 다른 색깔로 빨간색. 자 그러면 그 두 개 P1과 P2 그래프 두 개를 동시에 보여줘라 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프린트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딱 마이너스 15 이렇게 같이 나오죠. 마이너스 y 이퀄 마이너스 15 플러스 4분의 33 x가 나와서 접선의 방정식 그냥 구해줬고 우리가 손으로 한 것을 훨씬 더 짧은 시간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원래 함수 파란색이 주어진 함수고 x가 4일 때 접선의 방정식이 빨간색으로 그려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만 바꿔주고 x0만 바꿔주면 어떤 함수건 그 점에서의 도함수 구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죠. 훨씬 복잡한 함수. 그렇죠?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복잡한 함수여도 합성함수여도 그게 사인 함수, 뭐 삼각함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막 섞여있는 아주 복잡한 함수여도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도함수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x0 집어넣고 y0 집어넣어서 그냥 식에다 집어넣는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그러니까 명령어는 그냥 이거 요거 그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될 건 뭐예요? 함수만 바꿔주고 도함수를 구하는 점만 바꿔주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원래 함수하고 또 같이 그려줄 수 있죠. 자세히 보려면 구간만 조절해줘서 확대 축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열린 문제 준 게 이제 좀 복잡한 미분 가능한 함수에 3개도 함수를 구하라 한번 해보는 소리에서 그러니까 인문계 그러니까 자신 없는 학생은 쉬운 문제로 갖고 자신 있는 학생은 자기 실력을 보여주는 소리예요. 그리고 궁금한 게 더 있으면 뭐 리미트라든지 도함수, 뭐 디퍼런시에이션 또 명령어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프를 구하라는 명령어고요. 리미트를 구하라는
자극한 욱한 한꺼번에 다 모아놨어요. 리미트를 구하라, 디프로 데리버티브를 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이게 2승이 아니라 뭐 5승이냐 그러면 그 5승에서 대해서도 바로 다 보여지죠. 그렇죠? 뭐 그리고 미니멈 맥시멈 이 그래프에 이 그래프 그려서 도함수 구하면 미니멈 맥시멈 그 엔드 포인트까지 다 포함해서 그릴 수 있죠. 이게 뉴튼스 메소드예요. 뉴튼스 메소드가 요 근을 구하는 거잖아요. 요 x축과 만난 이걸 한번 보여줄까요? n이 오차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여기 요거로 그게 그래프를 확대하면 여기에 근이 있거든요. 첫 번째 요 근을 구하는 건데 근을 구하려면 접선을 이용해서 여기서 접선을 구하면 여기 만나죠. 그렇죠? 여기 접선에서 만나서 두 번째 접선을 구하고 또 여기서 접선을 구해서 이 접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여기서부터 시작한 다음 여기에서의 접선을 구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만나죠. x축과 거기에서 f of x 값을 구해서 거기서 접선을 구면 더 가까워지죠. 거기서 위로 올라가 접선을 구면 더 가까워지죠. 점점 가까워져 가면은 이 근에 가까워지겠죠. 여기에 뉴턴스 여러분들이 그동안 답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면 그러니까 컴퓨터가 루트 파인드 루트 하면 아까 같이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는 좀 손이 많이 가잖아. 근데 접선 구하는 건 아까 봤듯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 접선을 이용하면 그냥 몇 번만 하면 여기서 다섯 번만 하니까 바로 근에 에러가 거의 없는 상태까지 갔잖아요. 저걸 누가 생각했어요? 뉴턴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을 구할 때는 인수분해 안 하죠. 인수분해 안 하고 대충 여기가 근이 있다 그러면 요 근체를 시작해서 몇 번만 하면 바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이 더 개선돼서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그레디언트 디스턴스 메소드까지. 그레디언트가 뭐냐? 가변수 함수의 데리버티브. 도함수를 배웠죠? 데리버티브. 가변수 함수의 도함수가 그레디언트. 인공지능에서 쓰는 그레디언트 디스턴스는 가변수 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걸 오늘 배우려고.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걸 보면 뭐 A, 이런 함수인데 이 함수를 좀 스케일을 바꿔주면 그래프가 바뀌어지죠. 그리고 B를 크게 하면 그래프가 더 높아지죠. B를 더 크게 하면 이게 주기가 좁아지니까 훨씬 더 이렇게 댄스해지죠. C를 조금 올려주면 이게 Y축으로 이동되죠. 그렇죠? 뭐 하는 식으로 어쨌든 이게 이런 암무 여러분들 아까는 명령을 다 줬는데 이 명령어가 이거 조금씩 그냥 고치기만 해요. 여기다 함수 아무거나 집어넣어주고 이 슬라이더를 이용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풀 수 있어요. C를 없애면 여기서 이걸 지우면 그러면 C가 0인 거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중요하진 않는데 참고해요. 자 그러면 박 박사님 좀 쉬었다가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이었죠. 그러니까 미분의 기본적인 내용들 또 여러분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연속과 미분 가능과 연속을 얘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미트를 얘기해야 됐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거쳐서 도함수를 구해서 접선을 구하고 접선을 이용해서 이제 그 파인딩 루트하는 그 알고리즘을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nth 오더 데리버티브, 하이어 오더 데리버티브를 구하는 방법까지 학습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최적화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도함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가변수 함수의 도함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보십시다. 그 이 내용은 이 8주차 여기에 보시면 극대극소에 대해서 같은 내용들이 실습실에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도함수가 0보다 큰 구간, 0보다 작은 구간을 구분해주고 이 구간에서 이제 함수가 증가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증가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하잖아요. 그 증가 구간을 이제 도함수를 이용해서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그러니까 이계 도함수의 응용, 그리고 변곡점, 인플렉션 포인트의 역할, 그다음에 그 컨벡스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볼록한 의미가 이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면 여기 극대값이 있을 거고 아래로 볼록하면 여기 극소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하는데 기본적인 머티리얼이 되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 될 거고 극대값하고 엔드포인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대값 최대값이 될 테니까 이 컨벡시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이용하면 그 다음에 극대극소를 학습할 수 있죠. 이 극대극소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저기 이렇게 극점 그 퍼스트 디리버티브가 0인 그 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누가 얘기 누가 그거를 증명했냐면 페르마의 라스트 정리 다 들어본 적 있죠? 페르마라는 이름 들어봤죠? 이 페르마의 크리티컬 포인트 시어렘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오픈 인터벌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극값을 갖는다면 이 f' of c가 0이거나 f' of c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정리지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정리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려 그러면 이 정리를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first derivative를 구해서 equal 0을 찾아야 돼요. 그 리미트가 존재하는 점, 또 존재 안 하는 점까지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임계점 찾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이 페르마의 크리티컬 포인트 띄어려는 이용해서 우리가 그 극대극소, 최대 최소 문제를 찾게 돼요. 그래서 그걸 다 이용하면 이 구간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고 또 엔드포인트에서 밸류를 구해서 그 다음에 그 전체 구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여러 책에서 이 극대값, 극소값 또는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들을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문제들. 자, 오늘 지금 배울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에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세히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죠. 도함수를 배웠어요. 그럼 도함수의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게 있냐 한번 보면 이 도함수가 이렇게 그 도함수를 얘기하기 전에 증가함수, 감소함수라고 생각해보죠. x1이 x2보다 작은데 f of x1은 f of x2보다 항상 작다. 그러면 되게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는데 함수값이 점점 커진다 그러는데 점점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죠. x1은 x2보다 작지만 f of x1은 f of x2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줄어드는 셈이 되겠죠.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이런 식이 만족한다면 이건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의가 이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에 대한 설명을 주는 거예요. 저때 도함수가 이용된 거예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AB 구간에서 모든 점에서 데리버티브가 0보다 크면 이 AB 구간에서 폐구간 AB 구간에서 증가함수고 오픈이나벌 AB에서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F'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F는 폐구간 AB 안에서 위에서 항상 디크리징한다. 거예요. 아까 얘기가 도함수 얘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배웠으니까 어느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한다, 어느 구간에서 함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도함수를 구해보면 이게 다 퍼지티브로 나옵니다. 왜냐? 접선의 기울기가 다 퍼지티브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점점 증가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접선이 네가티브잖아요. 접선이 네가티브면 이게 접선이 이쪽 방향으로 되어있죠. 그 얘기는 이게 이 다음 값이 더 아래쪽에 있는 점이죠. 즉 감소하는 함수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하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설명, 이 위의 설명을 이 설명을 보여주는 예가 이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고 이건 3차 방항식인데 이 서드 오더 플리노미알인데 이게 증가한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함수를 구하면 되죠. 일단 도함수를 구해서 언제 0보다 크냐 언제 0보다 작으냐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도함수 함수를 주고 함수를 주고 도함수를 구해서 함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함수가 쭉 증가하죠.
그러다가 데리버티브가 0인대를 지나면서 쭉 감소하죠. 그리고 데리버티브가 0인대를 지나면서 포지티브로 이렇게. 즉 데리버티브가 여기는 포지티브다가 0이 됐다가 네가티브가 됐다가 0이 됐다가 포지티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데리버티브가 0보다 큰 구간이 증가하는 구간이죠. 데리버티브가 0보다 큰 구간을 구해라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나와요? 데리버티브가 0보다 큰 구간을 했더니 답이 이렇게 나오죠. 즉 x가 1보다 작거나 증가 구간이 되고 3보다 크거나 그럼 나머지가 반대 방향입니다. 그 사이가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너무 간단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값을 구하려면 그 도함수에 구해서 방정식을 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던 일이 정확하게 답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증가 구간을 구하는 건데 감소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를 네가티브로 줬으면 감소하는 구간이 1부터 3까지 나왔겠죠. 그쵸? 감소 구간이. 그럼 바꿔서 해볼까? 카피해가지고. 자,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카피해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해봅시다. 이거를 감소하는 구간을 구한다 그러면 데리버티브가 언제 여보다 작으냐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 1부터 3까지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리고 1부터 크고 3보다 작고 그러니까 1과 3 사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때가 감소하는 구간이 되죠. 그렇죠?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고 그러니까 요 구간이 감소하는 구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정확히 그려줄 수 있어요. 이게 함수를 바꿔줘도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잖아요. 이게 6이 아니라 뭐 4여도 되고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여도 되고 뭐여도 상관이 없죠. 디그리가 바뀌어도 되고 어떤 함수를 주건 간에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리고 그 이게 감소 구간을 이렇게 구해주죠. 그러니까 그 같은 명령어가 아무리 복잡한 함수여도 대개 다 이미 다룰 수 있게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 네. 저 앞에 함수에서 P 하고서 플랫하고 FX는 플로 네 저기에서 네. 그 마이민 값하고 숫자 넣어주신 값들이 구간 그래프 확대 축소 마이너스라는 임의로 그냥 지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크게 주면 그러면 작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큰 그림을 얻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딱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 필요하죠. 그럼 그 구간을 한번 줄여주면 되죠. 저는 그냥 디폴트로 준 거고 얼마든지 고치면 돼요. x는 안 줘도 되나요? 응? y max는 안 줘도 필요하면 주는 거죠. 이게 보통의 경우는 그냥 하나만 줘도 그거에 대충 나오는데 무한대로 가거나 할 때는 이게 그래프가 이상하게 나오죠. 구분이 안 돼. 그때는 max를 주면은 딱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의 그래프가 이번으로 좋은 질문이에요. 필요할 때는 언제든 추가로 명령을 주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번 로우에 있는 dfx 저거는 보험수를 저렇게 변수로 여기 정의했잖아요. f of x를 x로 differentiate 한 것을 dfx로 정의해줬잖아요. 이거를 프린트하라고 이용하는 거예요. df 변수는 그 규칙에 맞지 않게 바꿔도 상관없죠. 바꿔도 되죠. 뭐 명령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보통 x, y는 그냥 variable로 인식하게 되면 variable 정의할 필요도 없이 그냥 쓰면 되고요. 이게 뭐 위에 x, y를 썼으면 여기다가 따로 뭐 YGW 이런 걸 사용하는 거죠. 정의해주고 아무거나 이름은 그냥 이름 준 거니까 이 X가 없어도 상관없고 그냥 DF에도 상관없고 이름을 그냥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명령어 갖고 실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무리 복잡한 함수여도 컴퓨테이션 하는 손으로 계산하는 시간은 완전히 줄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손으로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었죠. 고등학교 때 또는 실제로 현장에서 굉장히 복잡한 것들 하면서 어려웠던 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다 해보라는 소리예요. 현장에 있는 복잡한 함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 서적에서 보던 그 복잡한 함수들 큰 데이터들 큰 행렬들 그것들을 실제로 적용해보라는 소리예요.
그걸 공유하라는 소리예요. 똑같은 2x2 행렬, 2x3 행렬이 아니라. 그렇죠? 훨씬 복잡해. 자, 그럼 이제 일단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간이 감소하는 구간은 1부터 3까지고 증가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인피니트부터 1까지 그리고 3부터 인피니트까지가 이제 증가하는 구간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계도 함수의 어플리케이션. 아까는 이계도 함수로 증가 구간, 감소 구간을 구했죠. 이계도 함수는 어떤 데 사용할 수 있을까? F가 미분가 X에서 미분 가능하고 C, F of C가 Y equal F of X의 한 접일 때 C를 포함하는 오픈 인어벌 I가 존재해서 C를 포함하는 X가 C가 아닌 구간 I의 각점 X에 대응하는 곡선의 모든 점 X, F of X가 점 C, F of C에서의 곡선의 접선에 다 아래쪽에 있을 때 접선에 접선에 다 아래쪽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때 위로 볼로 위로 볼로 또는 아래로 오목 이렇게 얘기해 주죠. 두 개가 다 혼도 볼록 오목이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이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볼록 용어만 씁시다.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은 그러니까 위로 볼록은 아래로 오목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볼록만 쓰자고요.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면 극대값이 나오는 거고 아래로 볼록하면 극소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쉽게 생각합시다. 그게 자 그러면 곡선 y equal f of x가 점 x equal c에서 연속일 때 f prime of c는 존재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c f of c를 경계로 한쪽에서는 위로 볼록 다른 쪽에서는 아래로 볼록한 점 그런 점이 존재하죠. 우리가 일계도 함수는 여기서 찾았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위로 볼록했죠. 여기서는 아래로 볼록하죠. 이 그래프가. 그렇죠? 그러면 위로 볼록하다가 그다음 아래로 볼록하게 변하는 점이 존재할까요?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하는 쪽으로 이렇게 스위치가 생기는 점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점을 우리가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해요. 그 인플렉션 포인트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걸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곡선의 네이처가 변하는 거예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곡선의 네이처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컨 데리버티브가 0인 점인 거예요. 세컨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세컨 데리버티브는 바로 그 곡선의 네이처가 변하는 점인 변곡점을 준다. 그러니까 세컨 데리버티브를 구하면 딱 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변곡점이 존재하면 그 점이 바로 더블 프라임을 0을 풀어서 구하면 바로 그 점이 그 점이다. 그러니까 세컨 데리버티브의 응용은 이 바로 변곡점. 이 바로 우리가 세컨 드리버티브를 구할 수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위와 같이 이제 위로 블록하거나 아래로 블록하거나 하는 상황을 바로 f 더블 프라임 혹시가 0보다 크면 그러면 어떻게 이게 퍼지티브면 퍼지티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퍼지티브 이 기울기가 커지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였다가 퍼지티브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커지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큰 거지. 그 상황이 언제 일어나요? 그 상황이 언제 일어나요? 이게 기울기가 여기서는 여기서는 네가티브였죠. 근데 여기서 0, 기울기가 0을 지나면서 이게 포지티브가 되죠. 그렇죠. 기울기가. 그러면 요 점에서 기울기가 네가티브였다가 포지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 점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세컨 데리버티브가 0보다 크다는 소리는 이 세컨 데리버티브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바로 이 기울기가 여기서는 네가티브다가 여기서는 네가티브다가 포지티브로 바뀌는 요 점이 바로 그런 상황을 주는 점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항상 이게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 벌어지고 이 작았던 게 점점 커지는 상황이
작았던 게 점점 커지다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이 그 아래로 볼록한 즉 극소값을 만들면서 상황이 벌어지고 또 여기서는 어때요? 기울기가 점점 포지티브로 가다가 0을 거쳐서 네가티브로 줄어들 방이 바뀌죠? 그러면 포지티브가 점점 하다 0이 됐다가 작아 네가티브가 되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죠. 세컨 데리버티브가 점점 작아지는 그 기울기의 변화량이 세컨 데리버티브니까 퍼스트 데리버티브의 변화량을 보여주는 게 세컨 데리버티브니까 이게 포지티브가 0을 거쳐서 네가티브로 이렇게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위로 볼록한 상황이 되죠. 그럼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극소값, 극대값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세컨 데리버티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극대 극소값과 극대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컨 데리버티브. 오케이? 세컨 데리버티브를 구하면 그를 이용하면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플러스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면 극소값.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상황이 생기면 거기서 극대값을 만든 다음에 상황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대 극소를 구하려면은 그러면 세컨 드리버티브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소리죠. 자, 이 퍼스트 드리버티브는 딱 그냥 기울기만 나오니까 또 존재하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극대 극소를 얘기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 세컨 드리버티브는 바로 극대값과 극소값을 바로 보여주는 증거를 준다는 소리예요. 그 예를 한번 읽어봅시다.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어느 구간에서 위로 볼록하고 또 어느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한지를 한번 봅시다. 먼저 이 그래프를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플롯하면 그러면 이 플롯을 하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게 어때요? 위로 볼록 이 구간에서 위로 볼록하고 이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하죠.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 보면은 이렇게 구하죠. 여기서 구하죠. 자, f of x를 주고 도함수를 구하고 세컨 데리버티브를 구하고요. f of x를 x에 대해서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f of x를 d f of x를 x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면 이게 결국 이게 도함수니까 여기 f of x의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건 똑같은 운명어예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d f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그리고 세컨 데리버티브를 프린트하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세컨 데리버티브를 이렇게 구했죠. 그 세컨 데리버티브를 방정식을 푼 거지. 이게 언제 0보다 크냐? 언제 0보다 크냐 하니까 1보다 큰 때 세컨 데리버티브가 0보다 크다 그랬죠. 자, 1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렇죠? 1일 때 세컨 데리버티브가 0이었고 그 0 지나서부터는 0보다는 다 크죠. 세컨 데리버티브가 즉 증가한다는 소리죠. 기울기 데리버티브의 즉 기울기가 여기서부터는 점점 커진다는 소리죠. 기울기가 여기서 0이었다가 기울기가 0이었다가 그러니까 F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first derivative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의 변화율이 여기서는 0이었다가 점점 커져서 0을 거쳐서 네가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네가티브에서 포지티브 0을 거쳐서 포지티브로 변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또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면 여기서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했으니까 그러면 변곡점은 어디냐 하면 변곡점이 바로 f 더블 프라임 이퀄 0인 x 이퀄 1.5 x가 1일 때 f 오브 1이 여기가 변곡점이 되고 그게 1 때 3분의 1이네요. 여기가 1 f 오브 x가 1을 집어넣으면 이게 변곡점이고 여기서 아래로 볼록이다. 그리고 여기서 위로 볼록이다. 이 그림을 봐서 할 수 있죠. 어쨌든 명령을 줘서 우리가 구하는 필요한 구간을 어디든지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다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여기서는 쉽게 그려질 수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그렸냐면 여러분이 1변수 함수 때는 저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수 있죠. 저게 2변수 함수, 3변수 함수, 4변수 함수일 때는 그래프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느낌을 여러분들이 지금 익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림을 보면 바로 구할 수 있는데 1변수 함수일 때 도함수, 1계도 함수, 2계도 함수가 이런 변화를 주잖아요. 저게 다변수 함수일 때는 그림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3변수 함수를 생각해보면
X축에서도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Y축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G축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그림을 우리가 그리지 못하지만 다 마찬가지 X축으로도 아래로 볼록 Y축으로도 아래로 볼록 G축으로도 아래로 볼록이면 4차원 공간에서 그 점에서 그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한 극소값을 만들어낸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오케이?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그리지 못하도록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변수 함수는 이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1변수 때는 간단하게, 2변수 때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그다음 아 같은 식으로 축이 더 늘어날 때도 같은 식으로 이렇게 확장하면 되겠죠. 이게 수학적 이론인 걸 받쳐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1변수 함수 지금은 1변수 함수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극대 극소 최대 최소를 생각해보자. 이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f(x)가 P구간 AB에서 연속이면 함수가 x가 변함에 따라서 연속이니까 연결돼 있죠. 볼록할 수도 있고 뾰족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속이면 그러면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취하는 점이 항상 존재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AB 구간에서 함수가 연결돼 있으면 어쨌든 제일 높은 점이 그 또 제일 낮은 값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항상 존재한대. 이미 증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먼저 뭐 극대값은 그 주위의 모든 점보다 값이 클 때 우리가 그 점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하고 그 주위의 점보다 여기 다 여기 극대값을 갖는다고 하고 요 주위의 점보다 요 점에서 제일 작은 값을 가지면 극소값을 갖는다고 해요. 그 극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극대값, 극소값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 익스트림 포인트, 익스트림 포인트, 극점이라고 해요. 극대값, 극소점 이걸 다 극점, 익스트림 포인트라고 해요. 자, 그럼 그래프로 보면 자 여기가 요 주위보다 제일 낮으니까 여기가 극소값이죠. 여기가 이렇게 가니까 여기 요 점에서의 값이 요 주위의 함수값보다 제일 크니까 극대값이죠. 여기는 뾰족하지만 보함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요 주위의 값보다 요 값이 제일 작죠. 그러니까 극소값이죠. 얘가. 여기는 뾰족해서 보함수는 존재하지만 연속이니까 여기 값이 존재하니까 극대값이 존재하죠. 그리고 쭉 와서 여기서 극소값이 존재하죠. 여기 극대값이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 요거는 이건 연속, 이건 연속은 아니죠. 그렇죠? 이건 연속은 아니지. 연속은 아니니까, 연속은 아니지만, 이 5, 연속은 아니지만, 여기서 리미트, 어쨌든, 여기 이 구간에서. 그럼 이제 최소 값은 언제, 요 A, B 구간에서 최소 값은 어디 있고, 최대 값이 어디 있냐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 표현이 잘못됐네. 이게 최대 값을 가든 이 구간 이게 A가 사실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게 최대 값이고 이 요거 요 박박사 요거 A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B는 여기쯤에 와. 우리 그 정의에 설명하고 일치시키려면 자 어쨌든간에 이 요 A에서 B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에서 최대 값은 그러면 최대 값은 어디 있냐면. 요 극소값이나 극대값들 또는 요 엔드포인트 그 A에서 B까지 요 구간에 있는 이 전체 중에 제일 높은 게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이게 최대값이고 이제 제일 낮은 게 어디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앞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A, B 구간에서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연속이라고 하면 먼저 f 프라임 오브 x 이거 0인 거 다 구하죠. 그렇죠? 그다음 f 프라임 오브 x가 존재하지 않는 거 다 구하죠. 그게 다 합쳐서 익스트림 포인트예요. 익스트림 포인트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 뭐야? 그다음에 그 엔드 포인트. f 오브 a 값도 구하죠. 끝점 f 오브 b 값도 구하죠. 그걸 다 구한 다음에 f 오브 a, f 오브 b, f 오브 x1, f 오브 x2, f 오브 x3 또는 C, F of C1, F of C2, F of C3 다 해서 쭉 나열해서 그 중에 맥시멈을 고르면 그 구간에서의 함수의 최대값이 되고 제일 작은 값, 미니멈을 고르면 그 구간에서 함수의 최소값이 되죠. 1변수 함수일 때, 그렇죠? 1변수 함수일 때 그러니까 크리티컬 포인트만 구하면 first derivative가 존재하는 점들과
또 존재하지 않는 점들 다 찾기만 하면 엔드포인트에서 배우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최대 최소 찾는 게 어렵지 않죠.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별로 요 점들만 찾으면 되고 요 점은 f' of x가 0이거나 f' of x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변수 함수 때는 어떻게 될까? 이변수 함수일 때는 도메인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다음 함수는 위에 그려져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엔드포인트가 어떻게 바뀌어? 엔드포인트가 이 전체 둘레가 되죠. 이 도메인 A, B 구간이 아니라 여기는 A부터 B까지, 여기서는 C부터 D까지. 그러면 이 비교할 점이 어떻게 돼요? 비교할 점 무수히 많잖아. A, B 두 점이 아니죠. 이 모든 점들이 다 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로 늘어났을 때, 삼변수 함수로 늘어났을 때는 비교할 점이 몇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아지는 거예요. 바운더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제 다변수 함수는 이걸 이용해서 일단 극값들은 다 구하고 오목골로 찾으면 다 되니까. 그 다음에 전체 바운더리에서의 함수값, 그 전체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 그 전체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바운더리와 극값들 다 비교해서. 3차원일 때도 마찬가지고 4차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메인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5변수 함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도메인이 5차원 공간인데 거기 5개 변수를 주면 함수값이 거기에 없는 6차원 공간에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6차원 공간 안에서의 극값들을 다 구하고 5차원 공간의 모든 바운더리, 그 도메인의 바운더리에서의 값들과 비교해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올라간다는 게 여러분들 1차원에 2차원이 됐었죠. 그 다음에 2차원에 3차원을 생각했죠. 그 다음은 어떻게 생각해요? 3차원에 4차원, 5차원에 하나 더한 6차원, 7차원에 하나 더한 8차원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젝션 배울 때 프로젝션 앞에 정사형들 공부했었죠. 정사형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정사형 누가 물어봤던 학생. 프로젝션 해보라 그랬었는데 최단거리 구하려면 프로젝션을 알아야 되는데 최소 제곱해를 다 해보라 그랬는데 기억 안 나요? 김정수 씨? 최소 제곱해. 그게 다 프로젝션이라고 했잖아요. 그 프로젝션이 뭐였어요? X축에 없는 2차원 벡터의 프로젝션 구하는 문제가 있었죠.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돼요? 2차원 평면 안에 없는 3차원 벡터의 2차원 공간 부의 프로젝션 되었죠. 그 다음 4차원 때는 어떻게 돼요? 3차원 공간에 없는 4차원 벡터의 3차원 공간 부의 프로젝션. 같은 식으로 그 6차원 벡터 같으면 5차원 공간에 없는 5차원 평면 공간이에요. 5차원 플레인, 5차원 플레인에 없는 벡터는 6차원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6차원 벡터의 5차원 평면으로의 프로젝션. 그 개념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개념이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배운 내용이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설명한 식으로 차원이 올라가는데 그게 갑자기 전에 물리학자가 얘기했듯이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한 차원씩을 높여가는 거죠. 1차원이 있을 때 우리가 2차원을 공부했잖아요. 그거를 딱 펼쳐서 바닥에다 놓고 그 다음 3차원을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지축을 줘서. 그럼 4차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차원을 딱 바닥에 놓고 이미 3차원 공부하는 거 다 알잖아. 이 3차원에 없으면 그거가 높은 차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이 3차원 공간 간의 사이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 W축이 X축과의 관계, Y축과의 관계, G축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차원을 높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질문? 오케이. 자, 합시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변수 함수를 다루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다변수 함수로 갈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차원을 높여간다. 이게 수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n 차원을 다루는데도 별로 어려운 점이 없죠. 같은 식으로
같은 논리를 계속 발전시켜 가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 디멘셔널 백카드를 다루는데 어려운 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그럼 이렇게 저기 그 F 프라임 오브 C가 0인 점 또는 F 프라임 오브 C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그게 좀 필요하죠. 뾰족한 점들을 찾기 위해서 볼록한 점, 그때 그 점을 어떻게 구해요? F 프라임 오브 C가 0인 점들이 바로 스무스하면서 극대 극소를 줬고, 그리고 뾰족한 점들에서는 데리버티브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F 프라임 오브 C가 존재하지 않는 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 다 구하면 되죠. 그 점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걸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 임계점이라고 크리티컬 포인트. 오케이? 그 점들을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크리티컬 포인트를 먼저 다 찾은 다음에 그 점에서의 함수값과 바운더리에서의 함수값을 다 같이 비교하면 그 중에 최대값도 있고 그 중에 최소값도 있다는 거죠. 언제? 함수가 연속함수일 때. 그렇죠? 연속함수. 함수가 연속함수이기만 하면 크리티컬 포인트하고 바운더리만 알면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손해를 최대화시키는 게 결국은 크리티컬 포인트하고 그리고 바운더리에 달려있다.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론적으로 아주 간단하잖아. 크리티컬 포인트들하고 바운더리에서의 함수값만 알면 언제든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크리티컬 포인트.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 이 경우도 데리버티브가 존재하지 않죠. 요거 B는 이게 아니라 여기요. 왜냐하면 여기는 연속하지가 않잖아요. 이 점 연속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B가 여기 여기. 여기 D가 B가 돼. 그렇죠? 저쪽은 바깥쪽은 연속하지 않은 점. 연속한 함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 페르마의 임계점 정리라서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페르마의 크리티컬 포인트 디어렘이 함수 f가 오픈이너멀 a에서 컨티뉴스하고 그 ab 안에 있는 x equal c라는 점에서 극값을 갖는다면 극값을 만약에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는다면 무조건 f 프라임 of c가 0이거나 f 프라임 of c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극값을 가지려면 f 프라임 오브 c가 0이거나 f 프라임 오브 c가 존재하지 않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값을 찾으려면 먼저 f 프라임 오브 c를 구해서 그래서 그게 존재하면 솔브하고 존재하지 않는 점인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증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f 프라임이 얼만큼 중요한지 극대 극소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시작하는 게 f 프라임 오브 c를 구하는 거예요. f 프라임 오브 x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들이 함수가 이렇게 줘졌을 때 임계점을 구해라. 크리티컬 포인트를 구해라. 도함수가 0인 x값이나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x값을 구하라. 그러면 도함수를 이걸 이제 먼저 도함수를 구하죠. 그러면 f의 x를 x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equal 0이라고 놓고 x에 대해서 솔브하면 바로 답을 다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솔브하라 그러면 equal 0으로 솔브하면 되죠. 이 함수가 어떤 게 바뀌더라도 되게 풀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다항식이면 아주 쉽게 다 풀 수 있어. 이게 복잡하더라도 되게 이 명령어가 대부분 풀어주는 거예요. 존재하는 값은. 근데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면 연속성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이건 벌써 이게 3차식이었고 도함수는 구하면 2차식이고 2차식은 근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맥시멈. 근데 두 개를 이미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이상의 크리티컬 포인트가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2차식이니까 근이 두 개밖에 없는데 저 두 개는 다 찾았잖아요. 실근을 두 개 다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포인트가 존재한다면 익스트림 포인트가 저기 극대 극소가 존재한다면 저 두 개점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 외에는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극대 극소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뭐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이 구간은 어디였죠? 구간은 여기서 그냥 임계점 구하는 거죠. 임계점을 이렇게 구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주면 구간을 해서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사이에서
저함수의 최대값을 구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f of 아까 0값 구하고 f of 1값 구하고 f of 10값 구하고 f of 10값을 구해서 네 개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예를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을 이제 쉽게 판정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이 그러니까 세컨 데리버티브의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세컨 데리버티브를 이용하면 이게 퍼스트 데리버티브를 이렇게 구했고 이 세컨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요 값을 집어넣어서 0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0보다 작으면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점 감소한다는 소리잖아요. 기울기가 점점, 그러면 극대값을 줄 거고 그 점에서 F 더블 프라임 오브 X를 구해서 요 크리티컬 포인트를 집어넣든 그게 항상 0보다 크다면 기가 저 기울기가 점점점 커져 저기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극소값을 그 점에서 준다는 소리죠. 아까 그 얘기를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f 더블 프라임 오브 c가 0보다 작다면 기울기가 여기서 플러스에서 점점점 줄어들어서 0을 거쳐서 마이너스가 되는 소리니까 극대값을 주고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소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점점점 커져서 0보다 커서 극소값을 준다는 소리예요. 요거를 이제 코딩을 하면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즉 f of 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구간에서 극대값과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풀면 돼요? 단계는 첫 번째, 그 구간에서 F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다 찾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임계점들에서의 함수값과 양 끝점에서의 F의 함수값을 다 구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라고 프린트 시키고 그 중에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프린트를 시키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코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함수를 줬어요. 함수의 first derivative 구했죠. 다음 함수의 second derivative 구했죠. df를 한 번 더 x에서 구했으면 second derivative 했죠. 그래서 이 first derivative를 먼저 solve 하니까 임계점이 나오죠. 임계점이 뭐가 나와요? 이게 지금 x의 3승이니까 여기서 그 도함수가 2개 2차 식이 되고 2차 다항식이 되고 2차 다항식이 되니까 두 개의 임계점이 여기서 구해졌어요. 그럼 다 구한 거예요. 자, 그럼 자, 임계점이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자, 요 두 개에서 세컨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뭐 임계점에서의 값을 대입시켜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항상 포지티브냐 항상 네거티브냐를 판단할 수 있으면 바로 극대극소를 얘기할 수 있죠. 극대극소를. 자, 그래서 퍼스트 데리버티브를 구하고 그다음에 세컨 데리버티브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요 임계점 3하고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시켜 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그 3일 때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4. 3일 때는 요 4가 남았죠. 그러면 하나는 이게 네거티브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극대값이 나오고 세컨 데리버티브가 3에서는 항상 4로 포지티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극소값을 그 4점에서 준다는 소리죠. 어쨌든 그래서 극대값은 요 값에서의 극대값은 17분의 3이고 요 4점에서의 극소값은 마이너스 5예요. 그리고 양 끝점에서의 값을 프린트하면 몇이 나왔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는 3분의 10이고 f 오브 6는 20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구한 값이 극대극소값하고 양 엔드포인트에서 값이 있잖아요. 그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20이죠. 20이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 이게 최대값이 된 거고 네 개 중에서 가장 작은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는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잖아요. x가 3일 때 그때 극소값이 그것이 최소값이 됐다는 소리죠. 자, 어쨌든 이렇게 그 first derivative와 second derivative를 이용해서 그리고 end point의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 우리가
F의 극대값과 극소값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음과 같이 구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래프만 봐도 극대값, 극소값, 최대값, 최소값을 바로 추측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다변수 함수일 때는 손으로 그렇게 하거나 그림으로 바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걸 모두를 다 비교해서 바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해 준 거예요. 자, 그다음 주어진 구간에서 두 번 미분한 가능성 함수를 찾아서 그 함수의 극대값, 극소값 또 구간 그 구간에서의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보라. 그럼 보통 책에 있는 문제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이걸 사용해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연습해 보면 그러면 페르마의 임계점 정리에서 우리가 찾는 그 옵티말 솔루션 최적의 x 스타는 어떻게 찾느냐? 먼저 이 최적해가 존재한다면 그 최적해는 x 스타 of f x f 프라임 of x 스타 equal 0을 일단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따라서 f 프라임 of x equal 0을 도함수를 0으로 놓고 풀어서 나온 헤드들이 최적 그 중에서 어떤 게 최적해냐는 걸 찾는 겁니다. 어떤지. 자, 근데 문제는 f 프라임 of x equal 0을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야지. 그럼 이게 다항식일 때도 그 예를 들어 10차 다항식이다. 2차 다항식 뭐 20차 다항식이다. 그러면 인수 그대로 못 풀죠. 뭐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가 개발한 게 아까 얘기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은 뉴튼스메스드라는 거였고 또 파인드 루트라든지 솔브라든지 그런 명령들을 이용해서 했던 것이에요. 자, 그다음 즉 인계 f of x equal 0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f prime of x를 또 구해서 그거에 equal 0을 또 풀어야 되는 것도 또 문제라나. 근데 그게 뭐 다항식일 때는 그런데 다항식이 아니라 뭐 삼각함수, 로그함수, 뭐 지수함수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합성함수면 그 도함수 구하는 것도 복잡해지고 그거를 equal 0 해서 도함수를 구해서 equal 0을 해서 solve해서 critical point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손으로 푸는 문제 수준은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만날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자,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다음 절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치적인 방법으로 임계점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수치에서 수치적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가 바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그레디언트는 다변수 함수의 도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레디언트.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는 다변수 함수인 경우는 벡터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까 그 일변수 함수일 때는 도함수를 구하면 그냥 함수의 도함수인 또 다른 함수였죠. 그렇죠? 근데 이 그레디언트는 다변수 함수니까 예를 들어서 x, y, g라는 3변수 함수를 가는 함수 g라고 한다면 f of x, y, w equal f of x, y, g라는 3변수 함수를 갖는다고 한다면 이 그레디언트는 x에 대한 도함수를 첫 번째 컴포넌트로 y에 대한 f의 데리버티브를 세컨드 컴포넌트로 그리고 g에 대한 f의 데리버티브를 서드 컴포넌트로 갖는 이 3차원 벡터가 돼요. 그걸 f의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어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함수의 극값, 그리고 아까 미적분학 실습식들은 여기서 봤고 미적분학의 응용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익스트림 밸류 펑션 함수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보면 뭐 이렇게 f of x가 절대값 함수인 경우에 그런 경우 이거는 이렇게 디퍼런셜 요즘에서 디퍼런셜을 하지 않죠? 뾰족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익스트림 밸류를 언제 갖느냐 하면 여기서 익스트림 밸류를 갖고 여기서 익스트림 밸류를 갖죠? 그렇죠? 그리고 말이죠 그걸 어떻게 구하냐 그리고 뭘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아라 그러면 여기 명령어가 다 있듯이 f of x가 이렇게 4차 함수 4차 다항식일 때 요 f 프라임 오브 x 이퀄 0 하면은 세 개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게 점점 복잡한 함수인 경우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은 명령어가 똑같은 명령어가 함수만 바꿔주면 다 워킹 하죠.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 찾는 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함수가 복잡해져. 그리고 함수가 이변수 함수가 아니어도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도함수 대신에 그레디언트를 구하라고 하면 그레디언트도 쉽게 구해줄 수 있고 그레디언트 equal 0이라고 놓고 솔브하라 그러면 다변수 함수도 솔브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느끼시면 그걸 느끼시면 돼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합성 함수들이 이렇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뭐 솔브하고 맥시멈 미니멈을 구하고 그리고 프린트 여기서 프린트에서 이런 명령어들이 이제 바뀌어서 그런데 가로를 주면 프린트 n 프린트 n이 아니고 그렇죠 g 프린트 플롯 프린트 뭐야 앞에서 f of x를 정의 아 여기서 f of x 아, 여기서 f of x 먼저 정의해 줘야지 f of x를 정의해 주고 여러분들이 이거 활용할 때 이 처음에 이 버전을 만들 때는 우리가 이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고친다고 했어요. 그럼 f of x를 정의해 줬으니까 df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하고 구해서 그걸 프린트하라 그러면 프린트 해주겠죠. 그럼 솔브하라 그러면 바로 솔브 해주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도함수 구하라 그러면 프린트 f 축하해서 프린트 f 플롯 f 맥시멈 그래서 프린트 f 마이너스 2 F가 정의가 아까 전 해줬는데 그럼 갖다 놓고 갑시다. C를 하고 여기서 뭐가 얘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이너스니까 이게 이건 저거였나 보다. 뭐에서 문제가 풀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점들을 여기서 저거 그 어떤 경우를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거냐면 이게 여기서 이 마이너스 명령어 있잖아요. 마이너스 요 부호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부호가 여기서 이 키보드에서 칠 때는 이 마이너스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래 한글에 들어가서 폰트를 바꿔주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모양은 똑같은데 다른 폰트로 바뀌는. 는 거 이해하겠죠? 폰트를 무슨 에리얼로 바꿔주거나 그런. 그럼 그 에리얼로 바뀐 마이너스는 실제 텍스트 마이너스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카피해서 갖다 놓고 프린트 시키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는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실제로 명령어에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에리얼로 쓰여진 어떤 그냥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안 들어갈 에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고려해서 보통 텍스트만 갖고 활용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실습 이거 우리 교재는 다 세 버전 여기서 학습하시는 인공지능을 위한 여기서 파트 2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하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에서 보시고 도함수를 구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세 버전이고 저건 내가 10년 전에 만들었어요. 10년 전에 내가 캘큘러스를 가르칠 때 만들어놨던 자,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입변을 구하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뉴턴스 메소드를 활용하고 그다음 적분까지도 다 해서 뭐 리만섬까지도 여기에서 보면 이 적분값을 구하는 거 이게 이제 넘버 박스를 한번 보면 이게 적분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리만섬을 이게 이제 구분 부적법을 구해서 요거에 에라를 적분한 값과 요 에라를 비교해 보면 단계가 점점 박스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에러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적분도 학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 보는 게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걸 이용하면 다변수 함수 적분도 가능해 훨씬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복잡한 함수 적분도 바로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요.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은 first derivative, second derivative까지 학습을 다 마쳤고 구할 수 있고 그 성질까지 했어요. 이제 남은 게 이제 gradient descent method가 남는데, gradient descent method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optimization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극대극소를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극대극소를 구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라그랑지의 순수법이라고 해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라는 학습을 미적분학을 배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 스타가 있는 저는 필수는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 설명 읽고만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이게 다변수함수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이변수함수 f of x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바로 이때 요 g of xy = 0이라는 것이 조건이고, 이게 constraint라는 제약 조건이고, 요 f of xy가 objective function 목적 함수라고 해요. 이 목적 함수에 그래서 방정식 이런 이변수함수를 만족하는 요 이변수함수 이 방정식 이식을 만족하는 이변수함수 이것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문제, 이걸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이걸 이런 걸 다루는 게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예요. 그런 경우에는 f of xy, g of xy를 이제 두고 이 조건 하에서 이거의 극대극소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저 컨투어 플롯 하고 임플리스 플롯 이 3차원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플롯이 아니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음함수의 플롯과 이 전체 그 궤적을 그리는 컨투어 플롯 명령어를 주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 오브젝티브 펑션과 그 원래 함수가 언제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게 오브젝티브 펑션 이게 조건이고, 그럼 이 함수가 언제 극대값 극소값을 갖냐면 바로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이때 극소값, 극대값을 하는 데를 알 수 있어요. 요거 관계를 설명해 보면, 요 그레디언트 오브 G하고 그레디언트 오브가 같은 방향으로 있죠. 요게 두 개가 벡터가 같은 방향으로 있다면 서로 상수배라는 소리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레디언트 오브 G하고 그레디언트 오브 F가 같은 방향으로 있다면 두 벡터가 같은 방향으로 있다면 하나가 다른 거에 상수배라는 소리죠. 자, 그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아이겐밸류 문제하고 일치하게 돼요. 즉, 그레디언트 오브 F하고 그레디언트 오브 G가 상수배일 때 극대값, 극소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라그란지라는 수학자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구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 AX equal lambda X 그 고유값 문제하고 비슷하다는 거 못 느껴요?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라그란지의 승수법은 그래서 저식을 만족하는 람다를 구하고 그리고 그 람다를 주는 x0, y0를 구해서 f of x0, y0를 주면 그 중에서 극대값, 극소값이 존재한다는 그게 이제 라그란지가 설명한 라그란지의 승수법이에요. 즉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 y와 람다의 값을 모두 구한다. 요 식을 만족하는 요 조건 하에서 이런 constraint 이런 조건 하에서 objective function f of x, y가 요 식을 만족하면 그런 람다와 x0, y0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극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냐면 코딩을 이용하면 그 변수를 주고 x, y와 람다, 요 LD가 람다를 그냥 약자로 쓴 거예요. LD로 f of x를 주고 g of x를 주고 조건대로 그리고 f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g의 그레디언트 이게 도함수를 구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변수 함수니까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 이퀄 그 요식이 이퀄 람다 곱하기 요 그레디언트 g인 거 요저 1점에서 2점에서 요식을 만족하는 요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에서 요 코딩할 때 요 0이라는 건 첫 번째 변수 1은 두 번째 변수 0 파이썬에서는 0 1 2 3 4 그 10 처음 10개를 설명하라 그러면 찾아라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까지 구하라. 그러면 이제 처음 10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이 솔브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면 이 코드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x가 1이고 y가 0일 때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0일 때 x가 0이고 x, y가 2일 때 그리고 x가 0이고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네 가지 점이 나오거든요. 이 네 점 중에서 함수값을 다 구하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그 최소값이다. 그때 대응하는 남다는 여기서 1이고 여기서 4다. 실제로 프린터 구해보면 값이 이렇게 네 개가 나오는데 3이 제일 작으니까 최소값 이 두 점에서는 최소값을 갖고 이 두 점에서는 6이면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구해져요. 이변수 함수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라그란지 멀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쓰는 것을 이걸 이미 미적분학에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배울 때 이미 배운 것들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이걸 우리는 쓰지 않고 바로 그레디언트 메소드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이걸 설명을 보통 행렬을 배우기 전에 배우니까 아까 같이 행렬과의 관계를 여러분 설명해주지 않고 넘어가는데 어쨌든 그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이런 문제, 이런 함수, 이런 곡선에서 곡선 조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이 이변수 함수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까와 똑같이 g of x equal g of x y equal 0이라고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f of x y에 대해서 각각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요식을 만족하는 x y를 구하면 아까와 똑같이 함수만 바뀌죠. 명령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구하면 00점 또 스퀘어 루트 2 스퀘어 루트 2 또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 이렇게 이런 점에서 이제 이게 크리티컬 포인트를 구한 셈이거든요. 요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이걸 대입을 하면 대입하는 함수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함수값이 요 값 중에서 요 점에 요 함수값이 스퀘어 루트 2로 나오고 요 두 번째 거에서는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값이 가장 크니까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이게 가장 작으니까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요 곡선 하에서 요 그 스퀘어 루트 2 스퀘어 루트 2 점에서 최대값 스퀘어 루트 2를 갖고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 점에서 최소값인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를 갖는다. 이런 답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나오죠. 최대값 최소값. 뭐 이게 보통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라는 설명이고 이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설명해 준 이유는 여러분 지금 1변수 함수만 이제 짧게 배웠다고요. 이게 이건 3변수 함수 때도 똑같은 식으로 워킹한다는 식으로 3변수 함수 때 xy 그 g of xy g equal 0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리고 또 h of xy g가 0이라는 그 두 가지 컨스테인트 조건 하에서 f of x, y, g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도 똑같이 워킹한 문제예요. 문제 세팅만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레디언트 of x가 람다의 그레디언트 of g 플러스 뮤의 그레디언트 of h가 서브젝트 to g of x, y, g 권령, h of x, y, g 권령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식을 만족하는 그런 점 x0, y0, c0를 구하는 게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문제가 되고 최대 극대값 극소값은 바로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갖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간단하지 않아? 이게 손으로 계산하면 이게 디멘션이 올라가면서 점점 복잡해지죠. 근데 이게 지금 2차원, 3차원, 2차원, 3차원으로 하는데 코드는 똑같지. 데리버티브가 그레디언트로 바꾼 거 말고 그리고 변수가 하나, 그러니까 람다가 하나였던 거가 두 개로 바뀐 거 말고 이게 변수가 네 개일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개. 람다, 유, 뭐 시그마 이런 식으로 그 변수가 그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이 늘어날 뿐이고 조건이 g, h 그다음 뭐 따라 하나 더 늘어. 그래서 결국은 개수만 그래서 나중에 g1, g2, g3 이렇게 쓰고 이게 숫자가 이 개수만 늘어나고 이 개수만 늘어나는 것이 관계식은 그대로 확장될 거를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걸 일반화할 때 그렇게 막 물리학자같이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아주 합리적으로 그 분석을 충분히 하면서
그러면서 이 한 디멘전을 한 단계 한 단계씩 높여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몇 차원 공간인 것 같아요? 어? 3차원? 그럴까? 오주호씨, 오주호씨.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아, 어디 지금 나갔구나. 아, 그러면 김미향씨. 우리가 몇 차원 공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개미는 자기가 몇 차원 공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미. 개미. 개미는 기어만 다니지. 기어다니는 나무가 나타나면 나무 더 올라가죠. 잎사귀까지 올라가지. 바람이 불면 땅에 떨어지지. 제가 몇 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개미가 물론 우리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 근데 개미가 인지하는 공간은 제가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잘 모를걸? 자기가 어디 그냥 자기는 땅을 걸어서 살았다고 생각할걸? 계속 기어다녔다고 생각할 거야. 개미는 자기가 2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자기가 하늘에서 떨어졌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개미는 계속 걸어만 다닙니다. 기어만 다닙니다. 올라가건 내려가건 다 그냥 올라가 산을 올라가건 내려가건 다 자기는 평지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몇 차원 공간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몇 차원 공간에 살고 있는지 사실 정확히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우리가 몇 차원 공간을 살고 있는지를 물리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 그럼 아까 이 종이가 그럼 이 모든 3차원 공간의 오브젝트를 3차원 벡터 공간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 x, y, z축으로. 그렇죠? 조금 지금은 종이가 여기 이 펜슬이 여기 있죠.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걸 내가 여기다 옮겨놨어. 그럼 아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을 좌표로 표현한다 그러면 아까 상황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달라요? 아까 상황은 사진에서 이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펜이 여기 와 있잖아. 사진 찍어놓으면 두 개가 다르잖아요.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에 따라 변화가 있었잖아. 동영상 같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상황보다 새로운 축이 하나 더 필요하지. 시간 축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N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시간축까지 못해서 N 플러스 1차원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저기 벡터로 다 표현할 수가 있죠. 좌표축에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요? 3차원은 분명히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차원은 고차원을 다뤄야 되거든요. 이 고차원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이제 그 이제 다변수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다룰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코딩은 1변수 함수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보안수. 그래서 이 3변수 함수일 때도 이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그 x, y, z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를 주고 이 조건들을 다 주고 그리고 그레이디언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저 식을 만족하는 람다 뮤 시그마를 구하고 그 다음에 솔브 하라 그러면 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하나가 딱 여기서 구해지는 거예요. 저 값에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하는 극값을 하는 거예요. 극소값 또는 극대값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3변수기 때문에 4차원 그래프는 나타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그림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이용해서 그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구분해야 그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림으로는 모릅니다. 3변수 함수잖아. 4차원에 있잖아. 4차원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세컨 데리버티브가 바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주었으니까 이게 세컨 데리버티브를 이용해서 비로소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극소값 불을 갖고 그게 바로 최소값이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냐면 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왜 선형대사를 배웠고 왜 아이겐벨리를 배웠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아까 문제가 이 바로 이 문제예요. 엑스텐 포제이 이거 이를 만족하는 함수 f(x) (extent) 포제이 이게 다변수 함수 이게 벡터니까 2변수 3변수 1변수가 아니라 이게 n 차원 변수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f 플러스 1차원 안에 있는 함수예요. 그림으로는 그릴 수 없어요. 아까 그 모든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2차 형식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이걸 최대하는 문제를 구할 때 우리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1변수, 2변수, 3변수까지 학습했죠. 지금 n변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n변수 이걸 구하려면 똑같이 그레이디언트 f가 람다의 그레이디언트 g식을 만족한 람다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변수 함수일 때 이때 람다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고 그럼 이 식이 아까 이 식을 푸는 거였죠 문제가 t는 이걸 푸는 거였죠 그렇죠 이걸 만족하는 x 벡터 x를 구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플러스면 이 바로 이 문제가 돼요 두 배 ax 이꼴 두 배 람다 x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x가 여기 x1 x2 x3가 있고 여기 x1 x2 x3가 있죠 그럼 여기는 지금 상수잖아요 행렬이니까 그러면 이걸 다 풀어놓고 쓰면 x1의 제곱들이 있고 x2의 제곱들이 있고 x3의 제곱들이 있겠죠 여기에 이게 대각선 행렬이라는 거 특히 그럼 이게 아이덴티티라고 하면 더군다나 그럼 이거 데리버티브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x1의 제곱의 데리버티브는 2배 x1이 되죠 x2의 제곱 x2의 제곱의 데리버티브는 뭐가 돼요 2배 x2가 되죠 그러니까 다 이 결국 이 x의 도함수를 구하면 다 2배가 튀어나오죠 x1의 2배, x2의 x1의 2배, 다 x3의 2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앞에다 2배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 g(x)도 이 식이었잖아요. 이것도 x1의 제곱이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 이건 2 된 식이잖아. 그럼 x1의 데리버티브를 구하면 2배 x1이죠. 그다음 2배 x2고 2배 x3잖아요. 그렇죠? 더하기 안 돼. 그러니까 이 2배가 따라 나오죠. 그러니까 저 식이 바로 이 식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두 배를 서로 상쇄시키면 ax 이퀄 람다 x가 되죠. 즉,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에서 배우는 저 고유값 찾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는 소리예요. 그래서 선형대 수학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을 배울 때 여기서 저 자연계 대학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연계. 자연계. 그 미적분학 배웠었죠. 그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배우긴 배웠죠. 책에 의미적구나. 근데 그때 저런 의미를 배운 적이 없죠. 이게 선형대수학 배웠죠. 행렬 배웠죠. 그렇죠? 아이겐밸류 배웠죠. 그게 바로 같은 거. 이게 다 어디를 배우면 되냐? 지금 얘기한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되는 이 우리가 최극대극소를 옵티마이 솔루션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그거 증명해 준 게 이거예요. 아마 이게 다른 어느 책에서 증명이 없어서 내가 써줬으니까 한번 보세요. f(x)를 풀었으면 저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레이디언트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 행렬이고 이 두 개가 같아요. aij하고 aji가 이것의 x 그러면 이 xi, xj들의 개수들은 바로 이렇게 되고 그럼 두 배씩 이렇게 되고 2차식으로 나타내면 f(x)는 이렇게 표현돼요. 자, 그리고 g of x는 x tends to x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렇게. 자, 이거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이게 x에 대한 데리버티브, y에 대한 데리버티브, 이게 x1에 대한 데리버티브, x2에 대한 데리버티브, 이게 xn에 대한 데리버티브가 돼요. 자, 그럼 이게 두 배 이렇게 행렬로 표현되는 거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를 다 구해놓고 나면은 이렇게 두 배가 튀쳐나와서 그래서 여기도 두 배가 되고 저기도 두 배가 되니까 이 두 배가 주어지면서 아까 같이 ax 이퀄 람다 x 문제로 바뀌는 이렇게 어디에도 이렇게 설명되는 건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고유값을 구하는 문제를 설명해 줬었죠. 그 고유값 우리 교재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저기 인트로덕터리 교재에는 거기는 설명을 간단히 해줬는데 여러분들은 나머지 교재에서 보시면 이 ax 이퀄 람다 x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ax 이퀄을 만족하는 람다를 a의 고유값 아이겐밸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고 이 람다에 대응해서 그래서 ax 이퀄 람다 x를 만족하는 0 아닌 벡터 x를 람다에 대응하는 a의 아이겐벡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아이겐밸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러면 이게 뭐냐? f(x)가
AX 이퀄 람다 X면 람다가 상수니까 앞으로 치러 나오죠. 그럼 X 트랜스포즈 X가 되죠. 근데 아까 그 조건에서 X 트랜스포즈 X가 1이라는 조건 하에서 저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었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그러면 이게 1이 되니까 조건 람다가 되죠. 그럼 f of x의 값이 람다라는 소리죠. 그럼 람다가 a가 행렬이 n차 행렬이면 i개 비례가 n개 있죠. 그럼 저게 f of x 값이 람다1, 람다2, 람다3, 람다 n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의 최대값은 뭐겠어요? i개 밸류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바로 f of x라는 다변수 함수의 최대값이 됩니다. 극대값이 됩니다. 최대값. f of 람다1 제일 작은 게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죠. 너무 다변수 함수는 굉장히 다루기 힘든 함수죠. 아이겐밸류는 굉장히 구하기 쉬운 거지. 00 하나로 구할 수 있죠. 근데 다변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아이겐밸류로 그냥 설명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왜 설명대사를 배워야 되는지 알겠어요, 이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아이겐밸류 구해서 알아야 된다니까. 손해를 최소화시키려면 아이겐밸류만 구해야 된다고. 그 관계식만 이해하면, 그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바로 아이겐밸류 문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아까 그 연립방정, 가항식의 그래프 그리라고 하죠. 가항식의 근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키가 되니까. 자, 어쨌든 n차 행렬 a가 있으면 이 실수상에서 행렬이 실수상에서 n개의 고유값, 이게 실수 행렬이면 실수상에서 n개의 고유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특성 이거의 그 고유값은 람다 i 마이너스 a는 뭐예요? 이게 행렬이죠. i에다가 람다를 곱했으니까 행렬이죠. 행렬은 행렬 뺐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행렬이죠. 이게 b라는 행렬이라고 보면 determinant of b equal 0이라는 식을 만족하는 람다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람다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때문에 이게 람다에 대한 이게 행렬이 n차식이면 n차 다항식이 돼요. n차 다항식. n차 다항식은 fundamental theorem of algebra에 의해서 n개의 근을 실수치 안에서 갖게 돼요. n차 행렬은 n개의 아이겐밸류 가지고 있어요. n차 행렬은 n개의 아이겐밸류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n차 다항식 주면 n개의 아이겐밸류를 솔루션을 구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 n개의 아이겐밸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어로는 아이겐밸류 구하라고 보여주죠. 금방 나오는 이유가 바로 폴리노미아를 풀어서 아까 뉴턴 스매스도 바로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인드 루트로. 그래서 ax 이퀄 람다에서 만족하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겐밸류를 구했죠. 아이겐밸류 구했으니까 ax 이퀄 람다 x를 만족하는 x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거죠. 그럼 연립방정식 푸는 거죠. 저게 어떤 문제예요? 이건 뭐냐면 이거 옮겨놓고 나면 a 마이너스 람다 i에 곱하기 x 이퀄 0이라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 푸는 거죠. ax 이퀄 람다 x를 푸는 문제가 저기다가 저 한쪽으로 옮겨봐요. 그러면 ax 마이너스 람다 i x 이퀄 0이라는 식이 되죠. x를 뽑아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ax 이퀄 람다 x를 ax 마이너스 람다 x 이퀄 0이 되죠. 여기다가 아이덴티티를 곱해도 아무 차이가 없죠. 똑같은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람다 i의 x 이퀄 0이 되죠. 그렇죠? 이 0 벡터예요. 그렇죠? 이걸 b라고 봅시다. 이거를 bx 이퀄 0이라는 방정식. 오케이? 만약에 저기서 조건이 뭐였어요? 이게 0이 아니라 그랬죠? 0이 아니 이게 b 이 아이겐 벡터는 뭐라 그랬어요? 고유 벡터는. 고유 벡터는. 고유 벡터는 0 아닌 0 아닌 벡터라고 그랬죠? 0이 아니죠? bx 이퀄 0인데 이게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돼요?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이게 0이어야 되죠?
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B 인버스가 존재하죠. B 인버스 곱해주면 어떻게 돼? 그게 0이 되죠. 그렇지? 근데 이건 곱해주면 뭐가 돼? X가 되죠. 이건 0이 아니죠. 모순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만약에 이러면 이건 0이고 이쪽은 0이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B 인버스가 존재할 수가 없어. B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디터미넌트 B가 0이어야 하는 거지. 이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디터미넌트 오브 람다 I 마이너스 A가 0이라는 소리하고 맞는 거죠. 이게 알겠는데. 이 상호간에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자, 그러면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사이의 관계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x를 구하는 게 문제죠. x 구하는 건 bx equal 0이라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을 풀면 되는 거죠. 연립방정식 그건 풀 쉽지. ax equal b 푸는 것보다 더 쉽지요. bx equal 0을 구하는 거니까. bx equal 0을 푸는 거니까. 그 솔루션 스페이스를 전체 구해야 되죠. 그 중에서 최적계를 찾아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bx equal 0 어떻게 풀어요? 헤즈팝. 헤즈팝의 기저 어떻게 찾아? right corner 명령어로 찾는 거라고 했잖아. 안 해봤어야지. 책에 다 있는 게. 헤즈팝 구하는 거 해보라 그랬죠? 해보라 그랬죠? 파인드 루트를 찾으려고 라이트 커너를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G로 더 가면 제가 AX equal B에 모든 솔루션 스페이스를 구하라 그런 그 문제 줬잖아요. 거기서 봤는데 디스커션에 뭐 다른 그 자세한 점을 찾아보라고 하는 거에 라이트 커너를 썼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분이 이제 파인드 루트로 알려줘가지고 파인드 루트는 폴리노미알에서 구하는 거고 파인드 루트는 지금 저거는 행렬을 갖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커널은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의 개념이고 파인드 루트는 폴리노미알에서 얘기니까 다르죠. 벡터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해보란 대로 해봐야 돼요. 하나도 어긋나면 안 돼. AX equal B의 솔루션 스페이스를 다 구하라는 문제가 바로 저 문제예요. 저걸 구해야지 여러분들이 최적의 문제를 가르쳐 드립니다. 어쨌든 그걸 해봤어야 돼. 신영민 씨? 그거 안 했으면 패스 못하는 거야. 그 AX equal B가 생년 사이즈가 꽤 커야 돼요. 그 AX equal B의 솔루션 셋을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거를 구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래야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 있는 소리예요. 1차 동률 벡터들. 그래야 행렬의 대각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SVD를 할 수 있는 거예요. SVD 하려면 싱귤라 빔을 구해야 되잖아요. 싱귤라 벡터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구하는 문제잖아요. 저기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게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구하는 문제를 설명한 거죠. 그렇죠? 그걸 못하면 SVD를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우기면 내가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행선수설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감정당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해해야 된다. 해보고 물어봐야 돼.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의 해집합 해공간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 AX equal B의 솔루션 스페이스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솔루션 셋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인 경우에는 이제 솔루션 스페이스가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어요. 부분 공간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 부분 공간을 해공간이라고 부르고 해공간이라고 부르고 또 그 아이겐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주어진 각각의 람다 i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행렬 a를 주면 행렬 a의 특성 방정식을 구하고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또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이제 명령어 주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그럼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밸류도 구할 수 있고 아이겐벡터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싱귤라 밸류와 싱귤라 벡터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할 수 있으면 싱귤라 밸류는 그 A 트랜스포즈 아이겐밸류의 스퀘어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아이겐벡터는 바로 그 자신이 그 싱귤라 그걸 정규직화 시키면 SVD에서 그 U하고 V의 컬럼 벡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SVD를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줬으니까 코드 다 줬으니까 해봐야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해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반복된 거야. 그래서 어쨌든 라그랑주 승수법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건 사변수함수죠. 사변수함수. 5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 5차원에서 그 극대값, 극소값을 이제 구해보는 문제를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야코비안. 여러분들이 다변수함수를 이제 구하면 이렇게 파셜 데리버티브들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이게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이제 자코비안으로 넘어가는데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 파셜 데리버티브들을 구하거든요. 이 파셜 데리버티브들을 다 구하면 이게 3변수함수일 때는 이제 9개가 나오게 돼서 이게 행렬을 이루어줘요. 이 행렬. 이게 이걸 자코비안이라고. 여러분들 이거를 이용해서 이중적분, 삼중적분을 다 했던 거야. 그 뒤에 변수 변환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게 다 저행렬이었습니다. 그때는 선은 행렬을 몰랐지. 행렬을 몰랐기 때문에 저거를 저렇게 안 하고 그냥 굉장히 복잡하게 풀었던 거죠. 근데 그 변수 변환이 다 이 자코비안을 이용한 거예요. 이게 2변수 때, 3변수 때, 4변수 때. 극대 극소 구한 것도 전부 다 이거 저기 이 행렬로 다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중적분 일 때 이 변수 변환 할 때 썼던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극좌표 할 때 r dr d 세타 이렇게 바뀌는 거, dx dy가 r dr d 세타로 바뀌는 거 해본 적 있죠? 그 r이 뭐예요? r이 바로 이거예요. 2변수 때, 그렇죠? 이게 이제 3변수, 4변수, 이게 3변수가 아니라 이게 n변수로도 확장된다는 거예요. n변수. 여러분들은 굉장히 단순한 경우만 배우잖아요. x, y축만 배우잖아요. 정규직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왜 충분해요? 이 변수 변환을 이용해서 행렬의 대각화를 이용해서 다 축이동을 해서 그래서 다 x, y축을 맞춰주면 됩니다. 크로스링 텀을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행렬은 복잡하죠. 근데 그걸 대각선 행렬로 바꿔주면 xy축에서 이 xy텀이 없어지잖아. 크로싱 텀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대각선 성분만 남죠. 그럼 이게 x축, y축, z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스케일링까지 줘봐. 그러면 크기까지 다 맞춰줄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바로 이렇게 찌그러진 그런 원을 회전시키고 크기를 줄이면 그게 원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을 갖고 푸는 문제들을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엄청 많이 풀었죠. 다른 거 별로 안 가르쳐줬죠. 그렇죠? XY축에 대한 문제들만 가르쳤죠. 이유가 뭐냐면 이 행렬을 이용해서 아무리 복잡한 것도 이렇게 변수 변환하고 결국 회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XY축 문제로 다 바꿔줘. XYGW축 다 직교축으로 다 바꿔줄 수 있어요. 그게 다 어떻게 이루어져? 그게 다 행렬의 대각화로 이루어져. 그 행렬의 대각화가 일반적으로 확장된 게 뭐야? SVD야. SVD가. 그 중간에 있는 행렬이 뭐예요? 대각선 행렬이잖아. 정사각 행렬은 아니지만 대각선 행렬이잖아. 일반화된 대각선 행렬이야. 행렬이 n by n 행렬이죠. 그걸 대각화시킨 거야. n by n 대각선 행렬. 그게 어떤 의미냐면 다 이런 회전, 변수 변화, 축이동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한 거 있죠? 완전 제곱식이 다 행렬의 대각화예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기초만 배운 거야. 그 대학에 들어와서 이 행렬을 배우고 이것과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등학교 때 배운 미적분 또 대학에서 배운 미적분 간의 연관성을 알아야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 은행에서도 데이터들이 다 디스크리트한 데이터들만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배운 건 미적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데이터들을 연속함수로 바꿔줘야지 미적분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연속함수야 드리프트가 존재하니까. 그래야지 그거의 극값을 구할 수 있고 그래야 최대값, 최대값을 다룰 수 있잖아. 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나 갖고 안 되는 거죠. 복잡해지면.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배운 것과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서 이해해야지 이제 그다음부터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짧은 6주 동안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해봐야 돼요. 라지 데이터를 가지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원기둥 좌표계에서 RDR, D세타에서 R이 나온 이유 알겠어요? 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직교 좌표계에서. 도면 좌표계에서도. 이게 뭐,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 뭐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그런 게 전부 다, 이 다 행렬, 야코비안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명사강법 최소 제곱 해 문제 해 마지막 20분 동안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설명해 줄게요.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설명하기 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여기에 내용도 있어요. 아까 전에 그 문제점 관련해 가지고 네. 문제점이라는 게 미분함수 미분계수가 0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점이 이제 부족한 그런 점이죠. 근데 이제 그 솔브 명령으로다가 이제 풀 때 그런 그 이제 는 0으로만 이제 풀었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함수에 뾰족한 점이 없다는 걸 가정해서 그런 그렇죠. 뭐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걸 구한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룬 건 다들 다항식만 괜찮았잖아요. 다항식은 맥시멈 그 다항식이 아까 얘기했듯이 n차 다항식은 근이 n개가 맥시멈이잖아. 그걸 도함수를 구했으면 n-1차식이니까 근이 맥시멈 n-1개밖에 없잖아. 근데 솔브해서 구했더니 n-1개가 다 나왔어. 그러면 다른 게 없된 소리죠. 다른 크리티컬 포인트가 없된 소리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함수가 다변수하면서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그러면 저기 특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경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건 명령어가 또 필요하겠지. 조건을 줘야지겠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그렇죠? 존재하는 경우.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되게 그 고 영역에는 없는 거에서 구하면 되잖아. 여러 영역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 그 비헤이비어라면 아이겐밸류를 구하잖아요. 아이겐밸류를 구하면은 되게 어디에서 익스트림한 케이스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잖아. 그리고 바운더리도 다 연속함수잖아요. 이게 다 이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라고 생각해봐. 직선이라 그러면 이게 변화가 슬슬슬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점점점 줄어들거나 점점점 커지거나 할 거 아니에요. 익스트림한 경우가 이 라인선에서는 안 일어나니까. 근데 이게 꺾어지는 경우가 있죠. 코너. 익스트림한 경우는 다 어디서 생기겠어요? 익스트림한 경우는 다 이 코너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잡을 때 폴리토프라고 이렇게 보면 삼각형 같이 또 사각형 이게 라인으로 다 선형계획법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산업공학과로 좀 있던데 선형계획법 할 때 심플렉스 메소드 할 때 다 라인으로 연결돼 있죠. 라인으로 연결되면 맥시멈 값, 익스트림 값 어디서 보여요? 다 끝점에서 구하지. 그러니까 바운더리 그러니까 우리가 영역이 2차원이어도 실제 우리가 고려할 점 몇 개예요? 뾰족한 점들 몇 개만 하면 되는 거죠. 중간에 무수히 많은 점을 다루는 게 아니죠. 뾰족한 점 찾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점과 꼭 뾰족한 점에서의 값들 다 구해서 비교해서 가장 큰 거 작은 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영역을 어떻게 다루냐 그런 식으로 영역을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기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다 연속함수에 대해서 다 이론을 다 먼저 배우는 거예요. 연속함수. 계속해도 연속. 연속이죠. 연속함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정리들이 다 n차 미분 가능한 함수다 그래요. n차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뾰족하지 않아. 뾰족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n차 그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을 적용할 때는 이 이론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 조건의 그 정리에 조건들 있잖아요. 그 조건을 맞는 상황에서 알고리즘을 가동시키는 거죠. 더 일반적으로 갈 때는 더 일반 이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벨을 어떻게 선택해서 하느냐는 건 함수를 보고 그때 어떤 이론을 적용할까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복잡해지면 우리가 조건을 주면 돼요. 제한을 주면 되잖아요. 영역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제한하면 그러면 기존 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는 거 할 때는 기존 경우와 그 고려되지 않은 추가된 경우를 따로 구분해서 이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이 경우는 그거에 맞게끔 코드 수정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같은 경우 적용해서. 자, 이제 경사강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최소제곱 문제의 근사액을 수치적으로 얻는 경사제곱법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 문제가 이 f of x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최소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걸 구하는 거죠. 이 값을. 이 볼록한 이 값을 구하는 거죠. 이거는 그 뉴턴스 메서드하고는 다르죠. 이건 여기 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을 구하는 게 아니죠. 훨씬 더 일반적이죠.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올라가는데 그 내려가는 바닥 이 아래로 볼록한 점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그것도 다변수 함수입니다. 지금 이제 싱글 베리어블의 경우는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이 다변삼 제도도 또는 이 꼭지점은 뭐예요? 이게 크리티컬 포인트해야 되죠. f' of x가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페르마의 임계점 정리에서 함수의 최소값을 주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f' of x가 0이어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f' of x가 0을 만족하는 헤드를 먼저 구해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옵티멀 솔루션이라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골라서. 자, 그러면 함수가 복잡한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f' of x를 구하는 것도 복잡하고 체인 룰을 여러 번 적용해야 됩니다. 다변수 함수, 합성 함수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걸 equal 0이라고 그러고 솔브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인 방법을 사용해야만 되고 이때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이 바로 경사각방법입니다. 자, 경사각방법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해 줄게요. 경사각방법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이게 어떤 의미냐? 그레디언트는 다변수 함수의 도함수예요. 도함수가 디센트가 뭐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강한다는 소리예요.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하강한다는 소리예요. 그 메소드, 기울기가 하강하는 방법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게 아이디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용어 그대로 함수의 기울기를 구해. 그게 그레디언트예요.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기울기가 계속 낮은 쪽으로 계속 기울지. 낮은 쪽으로 계속 기울지.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울기가 자꾸 아래를 향하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내려가면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 거기가 바닥이 되는 거죠. 그게 아래로 볼록하네. 0. 다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경사각방법의 알고리즘은 먼저 초기 근사해를 줘야 돼요. 시작하는 점을 줘야 뉴턴스 메소드와 마찬가지로 어디서 시작을 할 점을 임의로 주면 되죠. 그 대략 그 근처에서 주면 되죠. 그 다음에 허용 오차. 우리 알고리즘이 끝나야 되니까 어느 정도 정확도 안에 스톱을 해줘야죠. 저게 없으면 이퀄을 찾아가는데 그러려면 한없이 돌아가니까 비용이 계속 늘어나죠. 더군다나 0에 가까워지면 그 시간이 속도가 점점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에러 바운드를 주는 거죠. 처음엔 좀 크게 주고 시간을 봐가지고 정확도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조금씩 낮춰주면 예측이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허용 오차를 대개 입실론으로 보죠. 입실론 의미가 0과 1 사이에서 그러니까 1보다는 작고 0에 가깝다는 소리예요. 그 x를 그러니까 꺾기를 두 개 준 건 아주 작다는 소리예요. 입실론은 1보다는 아주 작지만 0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0에 마이너스 6승 정도 줘요. 소수, 그러니까 유효 숫자 6자리 정도. 그 정도 줘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에타를 지정해 줘요. 그리고 1부터 시작해요. K이퀄이에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데리버티브를 구해요.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이 GK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으면 그냥 스톱, 끝이에요. 답을 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다음 단계 넘어가는데 알고리즘이 이렇게 줘요. xk 대신에 x1을 갖고 시작했잖아요. x2를 x1 마이너스 에타 곱하기 앞에 gk를 줘요. 저게 뉴턴스 메소드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울기 구할 때 그 알고리즘하고 똑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알고리즘을 돌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임의로 x1을 정해서 g of 1을 구하고 지오반을 구해서 입실론보다 작으면 스톱하고 입실론 그리고 그 값이 바로 최적해가 되고 만약 0보다 크면 입실론보다 크면 그러면 다음 x2를 구해서 x2를 적용해서 x2에서의 데리버티브를 구하고 그 조건이 성립 입실론보다 작지 않으면 다음에 또 x3를 구하고 x4를 구하고 x5를 구해서 쭉 구해서 이제 시퀀스를 만들어요. 시퀀스를 만들면 몇 단계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 몇 단계 지나서 스톱해야 돼. 근데 이거 그냥 놔두면 한없이 갈 수도 있으니까 대개 한 100번 또는 200번까지 해서 안 되면 스톱하라고 만든 걸 처음에 주죠. 그래서 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몇백 번 돌았는데도 답이 없다 그러면 답을 얻게 하지. 그럼 필요하면 그 횟수를 더 늘리고 하는 식으로 해서 수렴한 우리가 원하는 수렴까지도 들어가면 늘려가면 되고 아니면 입실론을 좀 더 크게 해줘서 스톱을 하게 만들든지 조정해서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 답을 존재한다는 구하고 그 다음부터 정확도 높여가면 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몇 차례 시도해서도 안 된다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유가 뭔지 조건에 맞는지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게 이 알고리즘이 워킹을 아주 잘해요.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자, 왜 그런지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 같이 k 번째 단계 근사의 xk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것 작다고 하면
연고도 작다 그러면 어떤 현상,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X가 작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니까 다음 점이 XK, XK에서 이 X스타, 이게 만약에 옵티마이저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 XK는 이쪽 방향으로 다음 걸 구해주고 또 다음 걸 구해주고 다음 걸 구해주고 한다. 그러니까 이 X스타 방향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돼요. 기울 때 그거 잘할 때. 저 알고리즘.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러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포지트가 양해 방향의 기울기잖아요. 그럼 그게 이쪽에 있는 기울기. 이쪽에 있는 기울기를 가지고 아까 그 요 알고리즘에 집어넣으면 XK가 여기 있으면 XK 플러스 1은 이쪽으로 돼. 즉, 기울기가 포지티브면 포지티브대로 X스타를 수렴하고, 네가티브는 네가티브대로 그 X스타를 수렴해. 양쪽 다 수렴하는 알고리즘, 이게 그걸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 알고리즘 하나로 점점 어디서 요 근처에서만 시작하면, 근처에서 시작하면 X1부터 X2, X3, X스타를 수렴해야 한다. 단지, 그래서 이렇게 점점 수렴해 가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준다는 거예요. 단, 에타가 너무 크거나 초기점을 잘못 잡아주면, 에타가 너무 크면, 러닝 에타가 너무 크면, 여기서 이렇게 수렴하지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렇죠? 러닝, 왔다 갔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헤매게 되죠. 또, 러닝 에타를 너무 작게 잡아주면, 그러면 이게 여기서 수렴을 해 가는데, 쭉쭉쭉 가지 않고, 그래서 여기 조금씩 해서 한없이 여기가 조금 늦어지면 여기는 천천히 더 슬로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잡아줄 때 너무 크게 잡아도 안 되고 너무 작게 잡아도 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디폴트로 잡아주는 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 적정한 숫자로 시작하는 점을 잡아준 거예요. 근데 그게 워킹 안 하면 그 이유를 분석해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림도 그려보면 케이스를 디멘션을 낮춰서 그림을 보면서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적용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든 적용되면 구글 검색 엔진도 기본적으로 그 저기 그 구글 매트릭스 만들어서 이 저기 처음에 이 저기 서치 할 수 있는 그 매트릭스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초기 조건이 그게 수학적으로 완벽한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개 0.87 정도를 디폴트로 집어넣어주고 그냥 계산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메리컬하게 들어갈 때는 보통 그 일반적으로 시작할 때 이니셜 포인트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후에 적절한 값에서 시작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서 학습률은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1 사이 에서 잡고 초기 학습률은 에타를 보통 0.1 정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는 에타를 0.01 정도를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f of x가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일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때 이제 그 x제곱을 0에서 시작하고 에타를 0.1로 하고 입실론은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를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 알고리즘을 이게 간단하죠. 알고리즘을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냐면 한 그 300번 정도 이터레이션을 하게끔 시켰고 이렇게 해서 0에서 시작하고 10의 마이너스 6승 있고 0.1에서 시작해서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그래서 이터레이션 300번까지 해서 그 안에서 답이 나오면 스톱하고 300번 해서 답이 안 나오면 그냥 거기서 그냥 멈춰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작동을 쭉 해서 알고리즘이 31번쯤 단계를 거쳐서 에라가 아까 그 조건 다 만족하는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소수점 6자리까지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숫자로 성립했다는 거예요. 그 그림으로 보면 되게 이쯤에서 시작했더니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 여섯 단계씩 거치니까 에라가 10의 마이너스 6승 안에 있는 근사한 솔루션으로 X스타를 구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 마지막이에요. 이건 뭐냐?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1변수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이게 바로 다변수 함수에 대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예요. 알고리즘도 똑같이 소개할게요. 자, 최소 제곱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같이 그
아래로 볼록할 때 그 x 스타를 찾는 건데 다변수 함수예요. 다변수 함수니까 변수가 한 다섯 개 있다 그러면 6차원 함수, 6차원 그래프에서 보니까 그림 그림 몰라. 그렇지만 저 똑같은 알고리즘이 바로 그 최소값을 찾아준다는 거야. 극소값을. 알고리즘이 똑같죠? 다변수 함수에서 초기 근사해가 백타죠. x 제로 대신에 x 1 대신에 u 1으로 오차 0, 1보다 아주 작은 키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러닝 레이트 에타 k를 1로 시작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죠. 데리버티브 대신에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레디언트가 1줄보다 작으면 멈추고 크면 아니면 이제 다음 uk 대신에 uk 플러스 1을 찾아서 다음 이터레이션을 연결해서 반복시키는 거죠. 똑같은 알고리즘이에요. 코드 한번 볼까요? 코드 똑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절대값이 노름으로 바뀌었고 노름이 어떻게 정해져요? 인너 프로덕트를 가지고 노름을 정의했죠. 그러니까 벡터를 주고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를 정의하고 나면 뭐 노름, 디스턴스, 뭐 시밀러리티 뭐 이런 게 다 정의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너 프로덕트, 복제는 프로덕트, 더 프로덕트. 그래서 절대값은 노름으로 바뀌고 도함수는 그레디언트로 바뀌어서 그래서 자, 이변수 함수인 경우에 요런 이변수 함수의 이제 극대값을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요? 이변수 함수 이제 복잡한 함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극대값 극소값 어디 있어요? 여기 극소값 있죠. 여기 극소값 있죠. 여기 극대값 있죠. 여기 극대값 있죠. 자, 문제를 단순화시켜요. 여기서 요 극대값만 찾으면 되는 거죠. 아까 김정수 씨가 물어봤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풀려고 그러면 알고리즘 하나가 저걸 다 한꺼번에 못 찾죠. 그러니까 어떻게 찾냐면 요 근처에서 시작해서 여기 찾으면 여기다 컨티뉴어스하고 멀티 답이 저기 다 그 저기 연속해서 미분 가능하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요 영역 요 영역에서 구하죠. 미니마이제이션으로 로컬 여기 아래로 볼로컬.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다를 거 하나도 없죠. 함수의 요 영역에서 요 극대값을 구하는데 여기다 이 함수에다 마이너스 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이죠. 그림 바뀌잖아. 그럼 똑같이 극대값 구하는 문제와 극소값 문제 구하는 문제와 똑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언제 극대에 갔냐 언제 극소를 갔냐는 걸 뭘로 결정해요? 아이겐밸류. 2차 형식의 아이겐밸류 다변수 함수. 아이겐밸류를 구해서 이제 극대가 어디 있는지 극소가 어디 있는지 대충 알고 알고리즘 쓰는 건 하나로 다 통하죠. 이게 지금 네 개의 극대값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다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은 하나 구하는 것만 제대로 알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먼저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레디언트 어떻게 구해요? f of x를 주죠. 데리버티브 대신에 그레디언트를 구하라 그러면 바로 그레디언트를 구해주죠. 벡터예요. 이게 3변수 함수였죠? x, y, g. 2변수 함수였구나. 2변수 함수였으니까 이게 2차 백, 2차원 벡터가 나오죠. X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Y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가 first and second component, 벡터로 그레디언트를 구했어요. 이게 이 함수의 X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이게 이 함수에 대한 Y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예요. 그러면 이게 N변수 함수일 때도 똑같이 X1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X2에 대한 거 쭉 해서 XN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구해서 N차원 벡터를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레디언트를 구했어요. 그럼 그레디언트 구하면 이게 벡터로 표현되죠. 자,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자, 우리가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에라. 우리가 구하는 에라는 결국은 요거를 풀었으면 이 에라가 바로 2호 벡터에 대한 에라가 에라 오브 AB 2변수에 대한 에라 AB를 에라로 주면 요 함수가 바로 에라 함수예요. 그게 뭐냐면 AU하고 Y 사이의 에라 노름이 디퍼런스가 가장 작은 요게 에라잖아. 요걸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야. 에라가 적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해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걸 미니마이즈 시키는 문제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어차피 이걸 미니마이즈 시키는 답은 여기 있죠. 여기 2분의 1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죠. 답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xy를 구하는데. 그래야 안 돼. 이거의 미니마이제이션 문제. 미니마이즈 e of u. 에라를 최소화시키자. 그런 것은 이걸 최소화시키는 요 u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x equal y를 찾는데 그 ax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au-y의 하고가 에라 그 노름이
즉 AU와 Y의 에러가 가장 작게 하는 유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미니멀리제이션 문제. 그 미니멀리제이션 문제 할 때는 이 답을 구하는데 이건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으니까 2배로 나눠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더 쉬워지니까 2분의 1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 함수를 주고 이 에라 펑션을 정의해줬죠. 그리고 그레이디언트를 구했죠. 그 다음에 100 초기의 벡터를 아까는 1, 0이었는데 지금은 0이었는데 지금은 1, 1로 줄 거예요. 1, 1점에서 시작하게 허용오찬 10-6승으로 러닝레이트 0.2로 주고 아까 또 저기 E-Eta의 G 똑같죠. 그레이디언트 도함수가 그레이디언트로 바꾼 것일 뿐이죠. 똑같은 코딩이죠.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도. 그래서 실제로 같은 식으로 몇 번 해보라 그랬냐. 300번 해보라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알고리즘을 쭉 돌려봤더니 그림까지 나오게 되는데 되게 106번 했더니 에라가 10의 마이너스 아까 6등보다 작게 하는 에실런 작게 하는 X스타를 되게 구했고 그때 에라는 이 정도가 되고 그 U스타 값은 이런 베타 값으로 나왔어요. 즉 1.5하고 1점 그 점에서 우리가 그 최소값을 구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에라가 충분히 작으면서 A, B를 구했다는 소리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 이 네 점을 지나는 베스트 핏한 커브는 Y equal A plus BX다. 네, 즉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푸는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다항식이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서 베스트 핏하는 2차 다항식을 구할 때도 에라가 이렇게 되죠. 에라가 바로 AX 요게 미니마이즈되는 문제잖아요. 이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풀면 바로 요 ABC가 1.2.5, 0.-0.5로 이런 다항식이 나오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바로 요 네 점을 지나는 네 점의 가장 베스트 핏하는 2차식. 이렇게 구해지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그 아까 이게 다변수 함수에서의 그 극대값, 극소값을 구할 때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주로 구하는 건 다 극소한 문제를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바꿔서 다 계산해요.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는 마이너스 맥시마이제이션 문제하면 바로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바꾸니까 그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바꿔놔야지 뭐든지 작은 쪽으로 가잖아요. 작은 쪽으로 가야 계산량이 다 줄어들지. 맥시마이제이션 점점 커지잖아요. 계산량이 점점 커지지. 그러니까 별로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바꿔서 다 모두 다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바꿔서 그 알고리즘 하나 개발해놓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양쪽에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변수 함수는 다 같은 알고리즘으로 저 알고리즘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리스트와 솔루션 구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죠. 그걸 전에는 어떤 QR을 이용해서 풀기도 하고 있었죠. 근데 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다 풀리잖아요. 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하는 거예요. 뭐 저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게 저 결국은 다 저 알고리즘을 사용해요. 이그젝트리 저 알고리즘을 사용해요. 다변수 함수에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라디언트 디센트하고 결국에는 제가 뱉어내는 퀴머리 루퍼로 뱉어버린 거고 글로벌인 거를 고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